빨리 빵아를 외쳐달라는 아주 마음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9시부터 라이브가 진행이 됩니다. 라이브를 같이 볼 수 있는 고스나리와 함께 뒷다리 찍히셨네. 9시니까 9시부터 시작이니까 왜요? 안 돼요? 일찍 키면 안 돼요? 아, 학원 화이팅! 그렇군요. 아, 자꾸 카톡카톡 거리지 마! 출첵 출첵 감사합니다. 아니 알림을 껐는데도 이건 울려. 안 되겠어. 잠깐만.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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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기 어딨어? 가기 싫다 고바 잘가요. 카톡을 아예 그냥 나가는 방법도 있지. 그리고 보니까 컴퓨터에서 아예 그냥 로그아웃 해버리는거야. 아주 좋은 방법이야. 9시부터 리딩코드 하면 리딩코드 입력해가지고 일단 고스나리는 모든 준비를 다 맞춰놨습니다. 지금 원식 공식 방송 보려고 이렇게 사이트도 미리 틀어놨고 리딩코드 나오면 바로 입력하려고 이렇게 리딩코드 이렇게 입력까지 해놓으려고 준비까지 다 해놨습니다. 얼마나 준비가 철저한 고스나리인가. 고스나리답지 않은 아주 철저함. 오늘은 뭘 줄까? 뭐가 나올까? 디코요? 들어갈까요? 말까요? 디코 들어가면 어제처럼 고발시보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들어갈까 생각 중입니다. 이봐! 머리기 토랑이를 피하는 거면 이쪽이 라이덴은 언제쯤 복학할까요? 그러니까요. 일단 라이덴보다도 방랑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목소리는 오른쪽 건물 뒤편에서 났어. 여기야!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돼. 얘는 내가 있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군. 네가 우리를 불렀구나. 근데 여기 정말 안전한 거 맞지? 이제 도리 씨, 이 두 분은 향신과를 사러 온 손님입니다. 안내를 마쳤으니 그래, 수고했어. 돈은 수고했으니까 돈은 아니 돈은 이 자식이 사람을 그냥 부려먹네. 이봐, 멍청한 청룡 주제 뭐라는 거야? 내가 안 무섭게 대체 9시에 방송할 건데 언제 뜨는 거야? 미리 원래 이렇게 안 뜨나? 근데 너희들 방금 반응 속도가 괜찮았어. 정보원도 우리를 칭찬. 1분 남았다. 그러니까 저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원식 공식 방송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리딩 코드 받으면 바로 적을 준비도 돼 있어요. 보라만 있으면 우린 친구야. 어디? 지금 대기 중이잖아요. 어디? 어디 있는데? 실시간. 아, 있다. 됐다. 있다. 아무튼 지금은 아니고 픽업을 궁금해하는 중.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슬슬 이제 같이 보도록 할까요? 소리를 좀 줄이고
원신 공식 방송을 좀 크게 해놓고 네, 이 플레이 영상은 작게 하는 거야. 좋아. 이제 공식 방송 또 좀 있으면 시작이니까 같이 봐요. 우리 공식 방송 같이 봐요. 같이 보고 유튜브에 생방송 뜸. 아, 진짜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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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됐다 됐다 됐다. 뜬다 뜬다. 아주 아주 오래전 사막에 어떤 병속나라가 있었어. 사막의 병속나라에 대해 물어보는 건가? 난 이미 오래전에 병속나라를 떠났지만 그곳의 풍경만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 내게 가는 길을 묻는다면 이거 난 그곳을 전체하면. 찾는 모든 여행자에게 사막은 매우 위험하다는 경고. 전체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나만의 방법이 있지. 공식 방송을 보려면은 자신만의 열정을 품고 사막에 발을 들여놓지. 이렇게 소리가 작아. 근데 소리를 키워야지. 병속 나라의 보물이라. 당연히 내 몫이지. 엄마 미안해. 마법을 막 쓰는 게 아니었는데 집으로 가는 길을 못 찾겠어. 사막은 희망을 선사하고는 그게 손에 닿는 순간 바로 집어삼키. 아주 좋죠. 하지만 사막의 그 요술병은 사막 속 점점 예. 메말라가는 희망에 끊임없는 샘물을 가져다 줬어. 비디오 캡처 장치를 약간 줄여야겠어. 가요 여행자여, 어째서 사막에 들어선 거지? 어떻게 해서든지 꼭 병속 나라를 찾고 싶은 건가? 짠, 이게 내 플레이 영상. 좋아. 내가 도와줄게. 오늘은 고스나리가 주가 아니야. 다들 콜라 주, 콜라나 사이다 준비하셨나요? 즉흥적으로 춤을 출 수 있는 건가? 완강하면서 억세지만 투명하기도 해. 마치 얼음 조각 같아. 클레, 얼른 이 등불 앞으로 와. 응응, 하고 있어. 아, 화질이 구려요. 젠장. 배치님 고 안녕하세요. 인격 마스코트인 제가 모험의 임무를 발표할게요. 화질이 많이 구리구만. 유튜브 공식 방송에서도 같이 보세요. 열차가 엄청 빨라. 바람이 슝슝 지나가고 있다. 그럼 뭐야, 내가 있는 캐릭터뿐이잖아. 얘 누구야? 허니군님 고 안녕하세요. 안에 이렇게 큰 텐트가 또 있다니. 그니까 자 저기 들어와요. 저기 대화방 지금 열려있으니까 디코 디아방 대화방 열려있으니까 들어와요. 같이 얘기하면서 얘기하면서 하죠. 스킨 이쁜데? 요즘 엄마가 바빠서 같이 놀러. 어, 얘 많이 봤는데 막 폭발형 불속성 아닌가 얘? 엄마 친구가 널 집으로 초대한다지 보니? 어, 처음 나왔습니다. QBQENH6DB4Z9. 오케이. 자, 리딤 코드 받으십시오.
좀 색깔을 어떻게 할까? 짠! 리딩코드 첫번째! 잠깐 나 빨리 스토리 이거 빨리 나도 리딩코드 등록해낸다고? 괜히 스토리 밀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3.8 버전 특별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네, 저는 아이테르 역을 맡고 있는 성우 이경태입니다. 그럼 오늘 특별 방송을 같이 진행하실 특별 게스트 분들을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클레 역을 맡고 있는 성우 방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상고노미야 코코미 역을 맡고 있는 성우 여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 리딩 코드 등록. 안녕하세요. 저는 유라 역을 맡고 있는 성우 김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이제서야 불러주시다니 이 원한 기억해 두겠어. 네, 이제 불러주세요. 아, 네, 모두들 반갑습니다. 그러고 보니 방현지 성우님은 특별 방송에 출연하신 게 이번이 두 번째고, 여유미 성우님, 김현지 성우님은 처음이시죠?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저도 오늘 특별 방송에 초대되어서 정말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떨려요. 기대됩니다. 오케이, 교환 하나 성공. 은빈님, 고아 안녕하세요. 특별한 구성으로 진행되는데요, 저희들이 특정 캐릭터를 연기해 사막의 신비한 고대 국가인 병속 나라를 저기 디코 지금 대화방에 있으니까 대화방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세요. 저희가 맡은 이 역할들은 원신 속 캐릭터가 아닌 단순 스토리 설정에 불과하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오, 재밌을 것 같아요. 벌써 기대되는데요? 네, 우선 제가 맡은 캐릭터는 사막에서 보물을 찾는 모험가입니다. 저는 병속 나라를 떠난 꼬마 마녀입니다. 저는 병속나라 출신의 마법기사입니다. 저는 병속나라의 인도자 역입니다. 여기 있는 애가 내가 여행자밖에 없다니. 외부인, 너의 여정은 여기까지다. 아, 기시감이. 물론 이야기를 진행하기 위해선 캐릭터를 연기하는 저희 말고도 내레이터 한 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레이터를 맡아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근데 이거 보통 몇 시까지 진행해요? 전 원신에서 마녀 앨리스 역을 맡은 성우 여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야기의 제1막, 꼬마 마녀의 마법부터 시작해볼까? 이렇게 바로 들어가나요? 여기 안내에 따르면 지금 소개해드릴 내용은 신규 버전의 캐릭터와 관련이 있다고 자, 하네요. 트위치가 저기 그럼 좀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뭐냐, 화질이 액션! 구릴 수 있으니까 유튜브 시청을 보시고 곧슬날이 방송을 나가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어떤 지도에서도 병속나라의 위치를 알 방법이 없었어. 그곳의 모습은 사람들 사이에서 구두로만 전해졌고, 심지어 실제로 존재하는지조차 증명되지 않았지. 난 병속나라의 어떤 마녀를 알고 있어. 그 꼬마 마녀는 마법의 힘으로 병속나라를 떠난 적이 있지. 그날도 꼬마 마녀는 평소처럼 대마녀가 가르쳐준 대로 마법을 연습하고 있었어. 물론 평소처럼 몰래 놀면서 말이야. 대마녀가 준 마법책은 이미 오래전에 숙지했지만 그날따라 마법책에 본 적 없는 주문이 적혀있다는 걸 눈치챘지. 누가 나올까? 1080이 안 돼요. 모르셨구나 멘티스님. 720이 한계예요. 트위치 트위치 업데이트 업그레이드인지 다운그레이드인지 모르겠는데 트위치 1080 안 되잖아요. 마주친 악당이 겁먹어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몇 초 만에 마음의 준비를 마친 후 새로 배운 이 마법을 읽기 시작했어. 1080 자책 없었습니다. 됐어. 확실한 건 행운의 신이 그녀의 편이었다는 거야. 내가 보니까 유튜브를 안 좋게 했네. 별로 영상을 볼 일이 없으니까. 오케이, 이제 편하죠? 엄청 대단한 마법이야! 꼬마 마녀는 마치 무한한 모래를 가지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 한국 가게를 맞아요 트위치에 맞아. 메뉴에 있는 디저트를 전부 시켜 먹어보고 싶은 듯한 마음이었지. 정술병 마법?
맑은 샘물이 리딜 코드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세요. 실시간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화면에 광경을 볼 수 있다. 바로 여기 있잖아. 순진한 꼬마 마녀는 이 모든 것이 예언으로 정해진 기적이라고만 생각했지. 그럼 시작한다. 맞아요, 멘티스님. 진짜 나 진짜 진짜 진지하게 유튜브로 옮겨갈까 생각했었잖아. 그래서 페어님과 안녕하세요. 야. 그래서 누가 나오는데? 오, 신규 버전의 유라 나온다. 유라 나오네. 아, 그러니까 3.8 버전 전반부에는 클레와 유라의 기원 확률이 상승하겠군요. 오, 또 여러분과 만날 수 있게 됐네요. 방랑자만 나오면 돼. 근데 유라가 좋아요? 유라가 좋아요? 그럼 하반기 기원에는 어떤 캐릭터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별로 안 좋죠. 네, 하반기에는 코코미와 방랑자 나온다! 방랑자 나온다! 방랑자 나온다! 그렇죠? 좋아. 리덱트 기원 정보 말고 방랑자, 오케이, 있으세요? 좋아. 오, 정말로 응답했어요. 3.8 버전에서는 케이아의 초대 이벤트가 업데이트됩니다. 방랑자 나온다. 초대 이벤트를 통해 캐릭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잖아요. 케이아는 항상 신비한 느낌을 풍겼는데. 아, 키더블리아님 그러면 케이아를 뽑으시는 건 어떠십니까? 어떤 정보를 알 수 있지?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참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기본 키인데요? 바뀌고 있어요. 기본 케이예요. 알아요. 아니까 얘기한 거예요. 얘는 귀엽던데. 성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 그 내가 잠깐 그 체험으로 잠깐 썼을 때는 성능상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 다른 사람한테는 비밀이야. 우리끼리만 모험을 떠나자고. 새로운 의상이라니 좋은데요. 의상은 어떻게 얻는 거예요? 근데 꼬마 마녀다운 느낌이 나요. 뭐 캐릭터가 있어야 의상을 뽑아도 의미가 있지. 캐릭터만 뽑는데. 방랑자 나와라. 케이아의 코스튬은 해적 테마인 것 같네요. 3.8 버전의 메인 이벤트 스토리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어떤 버전 이벤트가 있을지 더욱 궁금해지는걸요? 그렇다면 3.8 버전의 이벤트 정보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휴식 시간과 함께 리딤 코드 주세요. 리딤 코드 외쳐주세요. 자, 리딩코드가 떴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가 적어놓고 있으니까요. 혹시 리딩코드 필요하신 분은 내가 놓쳐서 못 적었다 싶으신 분은 말씀해주세요. 우편 성공! 안 돼. 왜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리딩 코드가 원래 방송하면 한 3개 정도밖에 안 뜨죠? 네. 3개 정도밖에 안 뜨죠? 많이 떴으면 좋겠다. 3.8 버전 사전 공개 특별 방송에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사막의 신비한 고대 국가 병속 나라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단서는 꼬마 마녀에서 끊겼죠. 제 쪽에는 일단은 지금 스토리가 없어요. 랑자가 나왔으니까 나는 랑자를 위주로 좀 뽑을 예정입니다. 다시 만난다는 확정이기 때문에. 아, 바로 병속 나라로 전환되는 거군요. 역시 인도자인 제가 나서야겠군요. 그럼 공연을 시작해 볼까요? 돌아온 걸 환영해. 제 2막 요술병의 전사를 저에게는 시작할게. 현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물론 병속 나라를 찾아 그곳에 들어간 여행자도 있었어. 이후 수많은 여행자가 그곳에서 자취를 감췄지만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꽤 있었지. 다만 돌아온 사람들이 설명한 병속 나라는 서로 매우 달랐어.
나한테 설명하라면. 지금은 유리빛 신기루라고 불리고 있지? 어서와. 병속나라로 들어왔어요. 꽤 많은 정보를 모았네요. 우선 3.8버전 메인 이벤트의 장소를 소개해드릴게요. 이번에는 바다섬이 아니라 사막의 어떤 병 속에서 진행됩니다. 사막. 필드 곳곳에는 수집 가능한 기쁨 쿠폰이 있는데 일정 양을 모으면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다양한 보상을 얻을 수 있답니다. 전에 언급됐던 케이아의 신규 코스튬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러고 보니 사막 지역이면 높낮이가 다른 지형들이 많이 있겠는데요? 쿠폰이 너무 이상한 곳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보조 아이템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야, 원석 달달하다. 위치를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답니다. 원석을 맞아요. 많이 주네. 그리고 이곳엔 쿠폰을 모으는 것 외에도 여러 놀이 종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구상도 콘텐츠부터 시작할까요? 좋아요. 유리빛 신기루에는 흐름 영사기가 흩어져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물건을 흐름 영사기에 넣으면 물건의 형태와 상상에 따라 사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구나. 네, 그런데 문제가 좀 생긴 모양이에요. 지금으로선 평면 공간의 사물만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구상도라 불리는 거고요. 흐름 영사기를 켜면 구상도 세계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냥 무턱대고 움직였다간 방해물을 만날 수 있죠. 이때는 먼저 구상도 세계를 떠나 외부에서 방해물을 움직여 구상도 세계를 좀 바꿔줘야 해요. 그러면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죠. 오, 대단해요. 구상도 콘텐츠 외에도 아주 재미있는 교통수단이 준비되어 있네요. 벽돌버그 남아있나? 패치가 됐겠죠. 벌써 3.8버전인데 패치가 안 됐겠죠? 이건 배그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리빛 신기루 곳곳에 있는 슝슝열차 정류소에서 탑승하실 수 있어요. 냉면님 거 안녕하세요. 벽돌버그 아는 사람이 거의 없고. 좋다 이거. 같은데요? 이거 있었어요? 이거 언제 이거 있었어요? 그렇네요. 확실히 놀이동산처럼 생겼어요. 나 이거는 못 얻었던 것 같은데. 콘텐츠 모두 이 맵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월드 콘텐츠입니다. 100까지만 얻고. 이어서 이벤트의 미니게임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소개해드릴 미니게임은 물대포 작전입니다. 학술명은 악어 형태 소용돌이 원리에 기반한 악어 타입 무장 중형 해전용 함포 스타일의 물방울 발사 놀이 포탄이라고 합니다. 우와, 발음하기 정말 어렵네요. 왜 고바예요? 보고 가셔야지. 같아요. 숨도 차고. 물대포 작전은 탄창으로 물대포를 발사하는 콘텐츠예요. 아, 안전한 오락용 물 원소 포탄이랍니다. 포탄이 소진되면 자동 장전이 완료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죠. 네, 물론 적절한 타이밍에 수동 장전할 수도 있습니다. 물대포 작전은 정해진 시간 내에 물대포로 가능한 많은 원신이라 갑니다. 오, 렘네님이 원신이었구나. 게임이라 할 수 있겠네요. 관역 풍선의 종류도 확인. 다양해졌어요. 일반 풍선, 고급 풍선, 말썽 풍선, 화력 풍선, 그리고 연쇄. 이건 그냥 그 스토리랑은 전혀 관계없는. 네. 화력 풍선을 명중하면 슈퍼 모드에 진입하게 돼요. 노는 거네. 이 상태에서는 콘텐츠네. 경쟁을 획득하고 관역 풍선을 명중하면 피해 범위가 확대되는 등의 효과가 적용되죠. 분명 시원시원한 플레이를 즐길 수 있겠죠? 아, 그렇겠네. 근데 초반이라든가 몇 점 이상 되면은 이제 뭐 원석 얼마 주고 뭐 주겠죠. 다음은 후후 여우 여행기입니다. 예, 원석 주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 체험은 하라고 원석을 주겠지. 모험 코인을 모으고 결승점에 도달하는 콘텐츠예요. 이번엔 코인을 통과할 수 있는 건가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번 그래도 이벤트 하면 원석 줄 테니까 뭐. 원석 얻으려면 한 번 정도 하는 게 낫지. 발사하는 교란 장치가 있는데요. 교란파요? 막 엄청 날카롭고 위험한 거 아, 지금 오신 아니겠죠? 분은 지금 비포 대화방 들어가 있으니까 대화방 들어오셔서 같이 대화 나누셔도 됩니다. 그죠. 감흥 장치를 발동시키면 남은 도전 시간이 줄어들어서 아하. 획득할 점수가 적어질 뿐이죠. 야, 그러면 이거는 원석을 엄청 얻는 거잖아. 이어서 검의 왈츠 콘텐츠를 소개해드릴게요. 유라에게 잘 어울리는 이름이네요.
이름만 들으면 춤에 관련된 이벤트일 것 같지만 나잖아 이러면 태연님 수고하셨습니다. 야 이제 푹 쉬셔도 됩니다. 네 도전을 시작하기 전에 태연님 진짜 수고하셨어요. 각 무대의 특성에 따라 아 엘리크님의 마이크 켜놓고 있습니다. 꺼놓고 막 그러셨던 거예요? 도전 과정에서 아까 누가 소리가 들리면 결의를 누적할 수 있는데 뭐라고요? 아까 저기 마이크 뭐 얘기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 엘리크님이 말씀하셨나 해서 네 바로 저 비치예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방금 아까까지 선생님이 말하고 계셨어요. 이동 속도가 빨라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 외에도 오케이, 오케이. 다양한 버프 엘리크님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그렇구나. 자 이제 마지막 미니게임입니다. 이번 게임의 주제는 바로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건 바로 참새! 아 근데 방랑자 관련 소식도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마지막 어 근데 방랑자가 복각은 했어요. 방랑자 네? 예, 복각은 했는데 어떤 참새들은 소식은 없네. 날기 전에 자신의 무게로 나뭇가지를 꾹 눌러서 아니 알아요. 피박이 방랑자인 건 누구보다 잘 알아요. 애초에 제가 제일 먼저 말했어요. 이런 근데 소소한 그게 가능성이었잖아요. 제가 제일 먼저 복각을 올렸어요. 네 가능성이었잖아요. 소식이라면서 순서대로 여러 개의 짹짹볼을 날릴 수 있는데 기분이 좋습니다. 최대한 짹짹볼들을 높은 점수 구역에 머물게 나르님. 하고 표준 아, 점수를 아니. 달성하면 도전을 완료할 수 있어요. 빨간 테두리 안은 4점, 노란색은 2점, 파란색은 1점이니 잘 확인하고 움직여야겠죠? 맞습니다. 타이밍에 맞춰서 던지기 버튼을 홀드하면 차지 과정에 진입하는데 버튼에서 좋아요. 손을 떼면 네. 짹짹볼을 지정한 방향과 파워로 던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쉬울 것 같아도 근데 잠깐 저기 체험했을 때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일단 날아다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동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체험은 이미 그게 다 맞춰져 있으니까 좋아 보이는 건데 네. 나르님은 그걸 이제 선수가 쳐야 되니까 아 뭐 그래도 조심해야 해. 어 타이나이다. 그럼 출발하자. 아니 여기서 방랑자 나오나 보다. 가자 섬나원으로. 수메르 관련 이벤트가 하나 나오나 보네요. 일단 난 지금 수메르 밀고 있는데 잘됐다. 얼른 밀어야겠다. 아 마신님 중간장 언제 나오나. 나온 여기서 방랑자 랑자 짜야 캐릭터가 다 모였네. 여행자 여러분, 2023 여름 축제가 곧 시작됩니다. 아, 7월 20일 목요일부터 7월 23일 일요일까지 서울에서 원신 2023 여름축제 오프라인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원신 공식 카페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와 너무 기대돼요. 그리고 3.8 버전엔 많은 여행자님들이 기다리셨던 원신의 세 번째 버전 회고 앨범 진조의 노래 3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총 3장의 디스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염 스트링 원신 3.0 버전부터 3.8 버전을 위해 제작한 애니메이션 컷신, 버전 이벤트 등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신 탄신 축제랑 아랏나라의 합창 BGM도 있나요? 바로 머릿속에 음악이 재생되는 기분이에요. 맞아요. 그 밖에도 윈드블룸 축제, 와인 축제, 그리고 이번 3.8 버전의 유리빛 신규로 이벤트 음악까지 있죠. 그럼 근데 남행자로 나오긴 하는데 왜 여행자는 왜 안 나올까? 전 버전에 여행자 나왔어요. 아 그래요? 나왔다. 어 나왔다. 836. 아르니 왜 이렇게 싱크가 느려요? 네? 아닙니다. 지금 리듬 코드 입력하느냐고 바빠요. 전이 성공. 느려요. G N U A 느릿느릿하고 있는데도 참.
교환 완료. 세계 의장은 안 나오잖아요, 그쵸? 네, 이게 다예요. 이제 리리코도 나오는 건 이제 나중에 뭐 추가로 60원석인가 그 정도 줄 때도 있긴 한데. 제가 좀 기다려봐야겠다. 자, 일단은 리딩코드는 제가 다 입력해놨어요. 혹시 이제 유입 들어오셔가지고 만약에 리딩코드 모르신 분들이 있으면 리딩코드 어서오세요. 좀 전에 소개해드린 콘텐츠들 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이번 버전에 관한 소개는 다 끝난 건가요? 아니요, 지금까지는 기간 한정 맵에서 진행되는 이벤트와 콘텐츠만 소개해드린 거고 아직 다른 이벤트가 더 남아있다고요. 뭐 이제 경험 비슷한 이벤트나 그런 거 나오겠네요. 잠깐 힌트를 확인해볼게요. 아, 제가 등장할 차례네요. 그럼 제 3막 모험가의 보물 시작. 모험가의 보물 시작. 여긴 어디지? 이상한 곳이네. 당신들은 누구? 오히려 우리가 묻고 싶은데. 괜찮아, 내가 초대했거든. 병속나라에 온 걸 환영해. 여기가 병속나라라고? 응, 맞아. 리빙코드는 그렇다면 6월 전설의 보물은 어디 있지? 1시까지만 이 지도에 나와 있으니 된다고 합니다. 갖고 싶으면 직접 찾아봐. 잠깐, 오후한지예요, 이렇게 흔쾌히 오후한지. 알려준다고? 새벽 1시입니다. 어? 생각보다 쉽게 정보를 얻은 것 같네요. 네. 어디 보자. 첫 번째 기간 한정 맵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저것도. 실험 데이터를 수집 중인 학자를 도와 투영 거울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작은 동물들을 찾아오는 컨텐츠예요. 저거는 투명에서 하는 거구나. 투영 거울에 연결된 장치. 근데 유라 별로 안 좋다던데. 동물들의 시야 속 사물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유라요? 이를 토대로 네. 동물들의 위치를 파악해서 동물들을 찾아오게 되는 거죠. 원신에서 안 좋은 캐릭터는 없어요. 학자와 동물의 시야라. 이거 설마 뭐라고요? 잠깐만요. 사람들이 사람이 가면서 임무를 완료하는 별로라고 할 실험인가요? 그 캐릭터가 모두 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두 번째 이벤트는 오케이. 탐사입니다. 리얼에서 온 모험가 그 사람이 어떻게 키우나에 따라서 캐릭터가 사기가 될 수 있고 사실상 절대 콘텐츠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망캐가 될 수 있는 거지. 새로운 스테이지에서 그러네. 그 다이루크 키워도 되잖아요. 라고 하는 거는 네, 다이루크 키워도 되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파티에서 중복으로 사용 다이루크다. 일정량에 도달하면 버프 효과가 활성화되고 상태라면서 놀리는 건 무슨 일이냐면 출출 당한 거니까. 스테이지마다 다른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니 캐릭터가 너무 약하다. 파티 조합을 시험해볼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이러는 건 좀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세 번째 이벤트는 아니 아까 좋아요라고 했는데 아니요라고 얘기 들어가지 않은 얘기예요. 모험가를 단련시키기 위해 모두 모험가 길드의 지부장이 또다시 단련 스테이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순찰 실현에서는 순서가 고정된 도전을 없는 연속 3개 클리어해야 되고 폐원이 군대 돌발 실현에서는 3개 도전이 랜덤으로 가신대요. 생성되죠. 공중에서 날아오는 탐막을 피하며 모험 코인을 수집한다거나 슬라임을 차서 골대에 넣는다거나 빠르게 이동하며 장애물을 피하는 등 난이도가 꽤 있는 도전들이 아니구나. 아니 그럼 뭐예요? 유라가? 그리고 3.8 버전엔 7성인의 소환도 업데이트됩니다. 신규 캐릭터 카드뿐만 아니라 수련의 밤 무한 실현도 이번 버전에 열릴 예정이에요. 스테이지마다 각각 다른 보너스 효과를 가진 특수 규칙과 다양한 마물이 존재하는데 마물을 쓰러뜨리면 점수를 획득할 수 있죠. 이거 아까 저번에 그거 하더라고요. 아, 나 이거 듀얼해야 되는데 듀얼 그 튜토리얼만 해가지고 더 높은 점수를 얻는 콘텐츠군요. 맞아요. 아, 이제 3.8 버전의 정보는 전부 소개해드릴까요? 이거 듀얼은 뭐냐 저기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해서 병속 나라의 탐험 이야기가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아, 마지막 뭐 언제 나와? 중간장 그래도 학장님 아니 정말 평타임 가기 전에는 그거 아, 여기 쓰여있네요. 꼬마 마녀는 여차저차 사막에서 탈수증에 빠진 모험가를 구했고 모험가의 손에 이끌려 근사한 모험을 떠났습니다. 아, 그랬군요. 어때? 이 이야기 다들 마음에 들어? 그럭저럭이요? 매정하네. 다행히 내가 이야기 하느라 더 뜨나? 준비했거든. 소감을 다 듣고 나서 아직 끝난 거 아니지 않나요?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아, 그래요? 이번 특별 방송과 3.8 버전의 신규 내용 한마디로 여름 어떠셨나요? 이벤트랑 저거 숲속 이벤트가 나라는 거지? 3.8 버전 여름 낙원 데뷔경의 이벤트는
귀여운 엄마 앨리스가 귀여운 클레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행자님들도 귀여운 이야기로 배추님 어서 오세요. 이번 버전을 즐겨주셨으면 뭐 좋겠습니다. 보상은 많겠죠. 오늘 이렇게 처음 특별 방송에 초대돼서 여러분과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난리 나겠구만. 정말 재밌었어요. 개인적으로 새로운 신규 코스튬 너무 기대되고 얼른 만나고 싶어요. 틀렸어. 그럼 여행자 여러분 3.8 버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저 유라인데요. 저도 오늘 여행자님과 함께하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8 버전에서 유라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이름을 가진 콘텐츠라 그런지 무대 위에서 진행되는 전투 콘텐츠 검의 왈츠가 좀 더 인상에 남는 것 같아요. 저도 3.8 버전 정말 많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행자님 우리 3.8 버전 엄지님 어차피 나와도 못 뽑잖아요. 네, 아쉽지만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에요. 죄송합니다. 신규 버전의 네. 내용은 게임에서 직접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 다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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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부터 아주 사랑스럽고 귀여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 이 이야기가 오늘 밤 너의 달콤한 꿈속에 나타났으면 좋겠네. 정의의 나라에 한 정의로운 멜리징이 살고 있어. 멜리징 일족 중에서도 이쁘다. 아주 책임감이 강한 편에 속하지. 뭐야? 그런 그녀는 오늘도 이 나라의 정의를 위해 얘는 그냥 뽑고 싶다. 성능만 그냥 뽑고 싶은데. 몸집은 작아도 멜리징이 품고 있는 정의감은 결코 작지 않아. 내 지갑이 어딨지? 이 작은 멜리지는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홀로 용감하게 잿빛의 강을 순찰하기도 해. 그러다 타양에서 온 정체불명의 이방인 같은 수상한 존재를 본판이다. 바로 그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지. 물론 물속을 저렇게 헤엄칠 수 있었나? 본판이라고 본판이 함부로 움직이거나 무고한 사람을 해치지 않아. 일반적으로는 그래. 오, 우와, 멋지다. 이렇게 딱 봐볼 뿐에. 멋지다. 하지만 만약 정의로운 이방인이 멜리진의 오해를 받게 된다면 올라가겠지. 심판청에 고발을 벌이는 수밖에. 내 방금 유라였어? 방금 앨리스도 아니었어? 방금 목소리가 유라가 아니라 앨리스 느낌이었는데 기분 탓이겠죠? 끝? 네, 끝이죠? 오, 그래도 마지막에 폰타인 정보 좀 푸는구만? 일단 폰타인이라고 눈치 챈 게 저거 남행자 의상 보시면은 파란색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아, 폰타인이구나 딱 눈치 챘죠. 폰타인이란 뜻을 몰랐어 나는. 그래서 폰타인이 뭐지 폰타인이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방송 종료했네. 물의 도시야. 네, 방송 종료했네요. 물의 신 포칼로스가 나왔는데 이름은 일단은 플루네 아니면 여러가지로 일단 예측되고 있는데 일단은 리딤코드 못 보신 분들 학원 갔다 와서 못 보신 분들 여기 고하 예, 리딤코드 남겨놨으니까 리딤코드 입력하셔가지고 혜택 받으시고요. 네. 네. 그 일단 폰타인 쪽에 물행자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앨리스 목소리였고 또 뭐가 있지? 끝! 됐어. 네네. 좋아. 이제 리딩코드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세요. 바로 띄워놓을게요. 지금 닫아놓고 게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도 지금 스멜을 지금 스토리에 밀고 있고요. 지금 와, 이제 돌이... 확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떴을라나? 아직 안 떴겠지? 저거 하고 바로 안 뜨잖아. 에이, 뭐가요? 방랑자 뽑고 싶어가지고 에이, 아, 그 후반이라 가지고 되게 좀 이따가 나올걸요? 에이, 괜찮아. 모으면 돼요. 그동안 모으면 되지. 나올 거예요. 예, 현질 안 하면 돼요. 네.
편질 안 하고 있으면 돼. 아, 도장 나왔으니까 이거 보면 되지. 알 하이탐. 얘도 왔어. 카자부터 뽑아요. 얘는 아 그런가? 카자부터 뽑아야 되나? 네, 카자부터 뽑는 게 낫긴 할 걸요. 카자도 기동성은 좋아서 이거. 상인 여관은 아까 그리고 성능도 방랑자보단 더 좋고. 여기 있는 어쨌든 카즈아 방랑자 둘 다 제 거가 될 겁니다. 네가 시킨 일을 다 했으니 산산산산산산산산 죄송합니다. 예. 아 뭐 치치는 일단 대치님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런 대답 안 해도 상관없어. 저도 확천인데요. 모르죠. 저도 확천. 확천이에요. 저도. 저도 확정이에요. 아니 근데 진짜 어디를 뽑아야 할지는 진짜 너무 고민이 돼요. 그렇죠. 그 물건이 존재하는 정확히 어디 있는데? 향릉에 배를 키우는 것도 좋고. 아 그게 우리가 해결. 그치 나는 향릉이 있지. 맞아. 나한테 향릉. 야 향릉은 다섯 번이나 들었지. 항아리 지식이 물론 호르모스 항구의 도금 여단. 나린이 향릉은 다 있습니다. 그 물건 다 있어요? 개인적인 재력 관련 네. 줄 향릉 없는 사람 없어요. 항아리 지식을 부럽다. 그 다 있다니. 최초의 향릉은 그 나선 비경. 화성이에요. 깨면은 주잖아요. 나선 깨면 그냥 줘요. 는 결심이 아주. 그래서 난. 근데 하나 일단 하나고 그렇게 많이 뚫진 못하잖아요 보통. 뚫나? 항아리 지식 비밀 거래는 뚫으면 어쩔 수 없고요. 네. 그리고 내가 신의 항아리 지식의 가장 그러네. 나선 비경만 돌리면 그 내가 나선 비경 돌려가지고 향릉 5성 됐지. 맞아. 그렇게 생각. 5성이 아니라 도리를 다시 찾아가서. 아니요, 저 5돌이에요. 5돌이에요? 네. 없다, 난 3돌인데. 그 결과를 너희에게 치치는요? 치치 명함인데요. 좋아. 치치 나중에 할 거 없으면 물리치치로 키우려고요. 오. 치치에 대한 애정 아주 좋았습니다. 그건 좀 왜요? 치치가 나쁘진 않잖아요. 이제 나 저한텐 나빠요. 왜요? 사용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치치가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물론 전 치치가 없으니까 아니요, 모르겠지만 아니요 걔는 네. 어떻게 쓰여도 개아파보다 못하지 않을까요? 특히 대띠님은 지금 고민 많이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최초의 무과금인데 지금 뽑아야 하는 카즈아와 방랑자와 코코미가 나왔으니 현지를 현지 고 맞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뽑아야 되는 거면 코코미예요. 그쵸. 근데 저는 방랑자가 가장 중요한 코코미님. 저는 방랑자가 애정이어가지고 저 방랑자를 지금 방랑자나 카즈아 생각할 때 아님 솔직히 말해서 님은 그건 인정함. 여기 한손검 전투 기술 8. 뭐 전기나 불 그런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런 것도 없고 전투 상태를 테스트 있는 게 대부분 풀키 비교 테스트를 해보자고 허공 담 쓰는 게 나이다. 내 풀키도 별로 없어가지고 테스트. 아 코코미는 치화기 90 마이너스 95%래요. 아니 근데 어차피 코코미는 궁금한 게 있어. 네 코코미는 저 힐러인데 어 행자 강해진다고요? 진짜요? 어떻게 알아요? 학자의 행동이 이해 안 될 때는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라고 보면 돼. 일종의 공식. 그냥 얼렁뚱땅. 자, 이제 실험을 시작할까? 걔를 딜러로 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솔직히 딜바바라는 봤어도 딜코코미를 못 봤어요. 제가 그 치명타 마이너스를 상사한 사람은 봤어도 치명타 200을 만든 사람 못 봤습니다. 대체 불가능하고. 이력 장목. 아, 애초에 치확 한 200 정도는 많이 봤는데. 에 코코미는 치확 200 불가능하죠. 그렇죠. 터져라. 근데 그 사이나님은 보통 촉발 쓰지 않나? 근데 왜 향능을? 아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아, 저는 원래 상식을 뛰어넘는 해답을 가지고 있는 상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하. 이제 하셨다니. 네, 상식이 없다는 거는 진작에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안개행자인가 킹 받는데 프랭자로 바꿔주면 안 돼요? 프랭자로 바꾸라고요? 예. 프랭자가 좋긴 좋은데 내가 이거 전기로 왜 바꿨지? 바꾸지 뭐. 오, 잠만요. 엄지님 말탄 뽑았어요? 엄지님이 알탐을 뽑아요? 아니 대화방 아, 여기 아, 뭐냐 저기 고스톱의 채팅방에다 있어요. 남기라고 채팅방 죽어간다고요.
나 생각 속으로 오 엄진이 말탄 뽑으셨구나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씨. 엄진이 의외로 없는 거 많지 않아요? 엄진님도 881호 보스보다는 고인물이긴 한데 솔직히 88은 뉴비죠. 저 솔직히 근데 이번 가챠는 다 버릴 거예요. 왜요? 왜요? 물신 때문에 아껴야 돼요. 뭐 아... 보는 것도 없구만. 근데 이, 다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엘리크님은? 근데 뭐가요? 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복각하는 거 다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도 없죠 다. 아... 저도 이번에 복각하는 건 다 없어요. 근데 지금 필요가 없어요. 제가 쓰는 거에는 제가 쓰는 조합에는 지금 사용해야 될 게 체키가 아닌 이상 효율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 굳이 쓸 필요는 없죠? 지금 같은 일단 저는 모아놓으면 언젠가 뭐냐 언젠가 그 뭐냐 맞는 캐릭터가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니한 생각으로 저에게는 현질이라는 엄청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아 웬만하면 현질하기 싫은데 근데 플레 뽑을 이유가 어딨고 유라 뽑을 이유가 어딨어요? 아니 저는 랑자만 있으면 되는데 해서. 카자랑 랑자만 있으면 되는데 솔직히 랑자도 비행할 거 빼고는 솔직히 난 지금 그렇게 손이 나는 그게 그게 가장 좋아요. 좋아. 난 비행이 가장 좋아. 라디오 연결해서 이제 이 항아리 지식을 이걸 손에 들고 있으면 내가 연결하는 걸 그것 때문에 랑자 쓴 사람이 많지. 그렇죠. 솔직히 그다음 잘 키우면 뒤로 좋으니까. 랑자 쓰는 거는 솔직히 잘 키우기가 아니면은... 어려울 뿐. 그렇죠. 잘 키가 어려운 잘 키우기가 어려운 거지. 잘 키우면 확실히 딜러로서 나쁘지 않지. 일단 파루잔 6도를 전제 조건으로 깔고 가야 되긴 하지만. 슬프다. 오 내용 나왔다. 이거 일자 나왔겠다. 지갑은 했다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럼 이거 뭐냐 여행자 강해져요? 지금 여기서 얘가 얘 하면은 강해지긴 해 할걸요. 무슨 느낌이 들어? 기원 의뢰가 뭐뭐 나오는지만 알려주지. 언제 업데이트 되는지 나눠주네. 그러니까 정말 좋아. 그럼 다시 한번. 와 근데 폰타인 진짜 예쁘다. 예 폰타인 진짜 예쁘다. 아, 근데 아라이탐도 나오셔. 얘도 성능 되게 좋던데. 예 아니면 알탐도 좋은데. 예. 알탐 되게 좋아요. 아니 썼는데 제대로 알탐 쓰는 사람 다밖에 없을걸요? 잘 따라와. 아 이럴 줄 알았으면은 한번 여행자 데리고 올걸. 근데 솔직히 알탐 다리님 컨트롤러는 진짜 제 성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지금 인정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고스나의 컨트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모르잖아요. 고스나의 성장력을 무시하시는구나. 그리고 연습생인데 아이고 눌렀어! 과부하 과부하 이거 잠마 일단 심지어 나리님 파루잔 없잖아요. 맞아요 파루잔 없잖아요. 파루잔 없으면 이제 랑자 다시 한번 아, 나 파루잔 6일밖에 안 되는데 아 저 파루잔 1돌일걸요 저 에? 뭐 2돌. 누가 없다고요? 아니 원래 파루잔 1돌이었는데 그 파루잔 주는 이벤트 있었잖아요. 여행자 그거 해가지고 파루잔 2돌이 됐어요. 그래요? 아무튼 없어요. 네 파루잔 결과가 나온 건 여행자가 너무 강한 탓에 항아리 지식으로 전투력 적어도 내가 너무 강해져서 네. 상태를 좀 제가 너무 강해져서 올릴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거 방랑자 잡는 거 영상 찍어서 보내놔야겠다. 짜잔. 근데 이게 스토리의 끝은 있는 거예요 이게? 아 그게 네, 뭐라고? 많이 걸려요. 그쵸 많이 걸리죠. 아직 3장 1막이네. 많이 걸리시겠네. 아직 멀었어요 저. 이제 제대로 밀기 시작한 게 얼마 전인데 뭐. 그때 대치님한테 배우고 나서 화면으로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그 시작을 했는데 얼마 안 됐어요. 평판 다 평판 인물 안 받으셨네. 아이고 잠 눌렀다. 이틀 후 아침 7시. 맞아요 수매는 다른 스토리에 비해 진짜 길어요. 낫다. 아 그렇구나. 스메르 끝나면 뭐예요? 스메르 끝나면 폰타인이요. 스메르가 끝나면 폰타인이죠. 아 지금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몬드 신맵 몬드 확장이던가
폰타인 출시던가. 리얼 리얼. 근데 솔직히 3.8 나온 걸로 봐서는 4.1 정도는 폰타인 출시할 것 같거든요. 근데 폰타인이 먼저 출시될 것 같아요. 폰타인이 먼저 출시될 것 같아요. 응. 어 근데 나리님 생일 안 지정하셨네요. 네 따로 지정 안 했어요. 왜요? 아 그거 지정하면은 뭐 선물 같은 거 줄 건데. 아 당장 내일 지정해도 되나?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아니 거짓말 해도 돼요. 어차피 모르니까. 가자. 오늘은 도리에게 신의 항아리 주식의 행방에 대해 저 물어보자. 희다 생일이 희다 생일이랑 4일 차이 나요. 희다 생일 4일 뒤가 제 생일. 오. 그래도 500살 이상 차이 아니, 차이가 500살 정도 나잖아요. 헤헤. 나이다. 500살은 아니죠. 그렇게 나이 많아가지고. 뭐가요? 한 400. 솔직히 나이다 나이 많은 거 맞을걸요? 거짓말이라고 얘기해줘요. 아니 그렇게 귀여운 얼굴로 500살 넘는 생각... 나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정확한 나이는 몰라요. 대학 500살 정도 됐다는 거지. 캐니아 매면 500년 정도 됐으니까. 몇십 년도 아니고 몇백 년이라니. VIP님 거 안녕하세요. 손님 여기야 여기. 나리님 일부러 안 울리는 거래요. 항아리 주식이든 아, 다른 물건이든 아하. 말만해. 반짝이는 보라만 있으면 네, 내가 다 구해줘. 우리 70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다 구해준다고? 아, 몬스터가 88이에요. 이런 이런. 그렇게 원래 말하는 낮추셨어요? 걸 보니 항아리 주식만으로는 만족을 못하는 것 같네. 낮춰요. 어서 말해봐. 오. 하지만 그 정보에 대한 각 내가 얼마나 어렵게 일단 리딤 코드를 리딤 코드 필요하신 말씀하세요. 바로 띄워드릴게요. 에 이미 들고 갈 거예요. 아 그래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거야. 이미 다 쳐놨어요 카톡방에다가. 네? 단톡방에다가 쳐놓으면 안 되죠? 이래요. 이미 아님보다 먼저 떠났어요. 그 원신 잡담방이 또 있는데. 어제 아흐마루의 눈의 두목 밑줄이의 차지가 됐어. 근데 클레는 좀 이쁘다. 클레는 개인적으로 좀 뽑고 싶긴 하다. 성능도 그렇게 나쁘진 않던데.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잘 아나 보네. 아흐마루의 눈은 이 신의 역시 내가 찍은 사진에 신의 항아리 지식이 와. 근데 이 상인 도리는 나이가 겐 어려요. 그렇죠 어리겠죠? 네 하도 원신 나이는 믿지 말라 그래가지고 원신의 그 귀여운 거에 속았다가 나이가 엄청나게 차이 난다는. 이야 사인호 사랑한다. 어떻게 수정나비를 10개를 줄 수가 있지. 그럼 몇 개 정도가 적당했어요? 아니 수정나비 10개 줘서 고맙다고요 사인호. 아... 아니 고맙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그래? 어떻게 됐어? 도리가 우리에게 거래 장면 선명하게도 찍혔네. 사진을 찍힌 사람이 시험 끝나고 빡세게 돌면은 뽑을 수 시험 끝났어요? 아니요 시험 끝나고 빡세게 하면은 뽑을 수 있게 척하죠? 그래요 시험 화이팅. 안 그래도 폐원님은 시험 끝났대요. 그들과 만나기로 한 날 오후 3시에 우선 이곳에서 만나. 그럼 난 먼저 가볼게. 시험 끝났죠. 나리님 근데 그 나이다로 마음 읽을 수 있는 거 아세요? 뭐야 어떤 거요? 나이다로 이즈케 써가지고 마음 읽을 수 있는 거. 나이가 어떻게 됐죠? 왜요? 16이요 16. 이제 바로 아니 16이면 뭐 아니 85점 그 정도 맞았다길래 잘 보셨네 했는데 16이야 이 나이가. 중학교는 뭐 원신을 소개를 해주신 누구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재밌는 게임을 소개해 주시다니. 중학교 문제 85. 아 저는 진작에 할걸. 이 원신이 언제 나온 거라 했죠? 고1 고2 이러시는 문제인 줄 알았어. 원신 그 고1 고2인데 80점을 잘 맞는데?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이 쳐봤어요. 다들 지금 원신 키셨죠 지금? 네 역시 아주 좋은 작품입니다. 카드 없죠? 카드 없죠?
진짜 올 줄이야. 나도 대화를 나도 찔리네. 한 건 나야. 나도 찔리네. 가자 없어. 장관이는 1타 3피야 지금. 잠깐만 원석 다 얻었고. 아 그래서 8개 원석. 원석을 더 얻을 수 있나? 와 여기 재밌는데. 회원님 요즘 누가 종료가 없어? 아 종료한다. 카자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누가 카자가 없어요? 저 없어요. 저 없다고요. 그 스트리머 스트리머가 없다고요. 에이 설마 카자가 없으면 진짜. 아 심각한데. 랑자 뽑을 건데. 아이고 랑자 잘 뽑으세요. 너무 부럽다 랑자. 나는 이미 랑자도 있는데. 아이 랑자 있으면 뭐해. 자랑 이거 자랑 방송 아닙니다. 자랑 방송 아니에요. 자랑 방송 아니라고요. 자랑 방송 아니라고요. 랑자 없는 사람도 있나? 와 지금 나리님이 하고 있는 거 야란으로 싹. 별것도 아니군. 태연님 동료 있어요? 동료는 없어요. 그때. 야 키비 예 키비인가? 동료 있을 때 시작을 아예 안 해가지고. 언제 시작했어요? 나이다 나오고 나서 방랑세쯤? 아 나 그러면 확실해요. 어? 아닐 텐데 복각했을 텐데? 했어요? 카즈아랑 비슷하지 않나? 랑 그 동료가? 여러분 나이다 나오고 나서 한 번 하지 않았었나? 안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죽는다! 이모션 나오고 위험해! 위험해 왜 춤추고 있어! 무슨 춤이야 그거는? 랑 비슷하다 여기서 만난다. 오! 어 뭐야? 동료를 때려. 어 죽이겠어. 지금이야. 우리 김열의 김열의 칼라처럼 목을 이렇게 싹쑥. 나리님. 왜요? 지금 허공 단말기가 초록색에서 빨간 색깔로 변했죠. 어 그러네. 등산의 왜? 지식이 오염된 겁니다. 오 맞아. 아닐까? 등산의 지식은 맞지 않나? 너무 오래전에 갖고 기억이. 어떻게 이런 걸 다 기억하고 계세요? 천재들이시네. 기말고사 분명 만점 받으실 거야. 아니요, 저 기말 만점을 못 받아요. 오, 만점은 못 받지만 만점에 근접한 점수를 받는다. 아니, 많이. 아니. 전혀 아니. 채팅방 죽었어요. 죽었어. 돌아가셨어. 죽었어. 말도 좋지만 가끔가다 채팅창 좀 살려줘요. 그래도 대화하는 게 더 좋잖아요. 아 대치님은 그러면은 저기 아이스크림 그 시험 끝나고 사드실 거예요? 네 시험 끝나고 사 먹거나. 아, 배달 될 거예요 배달. 세상이 날이죠. 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제 혼자 공부하면은 고순이 울 수도 있겠는데. 리얼 이거 다 하면 울 듯. 맞아 저도 울었어요. 저도 울 뻔했어요. 왜 울어요? 에이 진짜 보면 알아요. 진짜 보면 알아요. 맞아요. 학자들이 미쳐버리는 상황이 맞. 신의 항아리 지식에 고스나린의 눈물이 없는 들었어. 눈물이 없는 죄송합니다. 어이가 없죠. 물음표. 깊어서도 깊어서. 풍기관이 저 사람을 데리고 가면 가지고 있는 신의 항아리 지식도 아카데미아가 회수해 가겠지? 시청하시는 분이 많이 안 계신 거 아니야? 여덟 분이면은 꽤 괜찮게 계시는데? 야 여기 계신 분이 다 거기 계신 분이구나. 오케이. 아하.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나도 오르모스 항구에 계속 있을 필요 없. 아 그나저나. 아 방랑자 너무 쉽다. 방랑자 꼭 나와라. 몰라. 내가 너는 내가 돈 주고 뽑는다. 돈 주고 뽑았는데 치치 나오면 진짜 울 거야 나 진짜. 허공이. 와 전기 너무 좋다. 이거 막 대치님이 막 고스나리 돈 주고 치치 뽑았대요. 난 돈 안 주고 치치 뽑았는데 하면 이렇게 놀릴 거 없니? 어 저도 놀릴래요. 저도요. 돈 주고 타이. 아 내가 놀리는 거구나. 저는 애초에 치치를 안 뽑아갖고. 치치 더 주세요. 수 있죠? 아라이탐 그럼 여기서 그만 헤어지자. 안녕. 다들 거의 마이크를 키셨네. 왜 우셔요? 먼저 처리해야 할까 아니면 윗분들에게 줄 보고서 먼저 작성해야 할까? 게임을 만들자 중에 이런... 어, 아라이탐 잘 생겼어. 와. 감사합니다. 네. 아, 아라이탐도 뽑고 싶었는데. 어, 1장 끝났다. 어, 1장 끝났다.
굿! 이제 5장이 거의 5장이 거의 1, 2, 3장 1, 2, 3, 4장 합친 거 비슷하지 않나? 야명을 밝히는 찬송이 장비 그 다음에 뭐였지? 적토의 왕과 세술레자 그 다음에가 그건 어떻게 배웠어? 아니 그런 걸 어떻게 잠깐? 다 기억하고 계세요? 아니 그런 걸 어떻게 다 기억하고 그치? 계시냐고 저건 수능 만점 다가 에? 아니 원심만 잘하고 원심만 잘하고 야 진짜 시험 공부 막 평균 95점 이상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아 그래요? 솔직히 뭐, 게임은 외우기 쉬운데 시험은 외우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그 제가 좋아하는 과목은 괜찮거든요? 아, 근데 싫어하는 과목은 뭐 진짜 하고 있어요? 안 외워져요 어쨌건 내가 여기 왜 올라가 나 지금 대화하다가 아 지금 나리님 마시님 뭐 하고 계셔요? 네 나리님 마시님 뭐 어? 두냐를 자르면은 그건가 그거? 두냐를 자르 그 빈... 그거 두냐를 자르 고수님은 모르는 그거 되면 진짜 촉인데? 에 근데 솔직히 저 이거 할 때 진짜 멀미 걸렸어요 왜요? 아 저도요 이거 할 때 에 있어요 멀미를 걸린 멀미가 걸린다고요? 애초에 3D면 걸렸어 어떻게 게임하면서 멀미가 걸릴 수 있자면서 나도 고 멀미 걸리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멀미라는 게 있어 애초에 질리긴 했죠 아하 똑같은 스토리가 반복됐으니까 고마워. 아 맞아요 아 그거는 근데 스포 아닌가? 스포야 스포 하지 마요 스포야 스포 기회가 된다. 똑같은 스토리가 반복된다고 했지 뭔 내용이 일어나는지 알았어요 안 했어 스포에도 나리님이 모를만한 방향으로 와 데이야다 데이야 얘도 도스나리가 스메르까지 온 거면은 굉장히 많이 민 거예요 그건 맞아요 맞아요 네 칭한거연 혼자 깨고 저희 뭐냐 이나즈마 도와주신다는 거 그냥 혼자서 그냥 주말 이용해가지고 확 깨버리고 마시님까지 도와줄 수 있었으면은 고스님 거의 이나즈마부터 저기 엘링크님이 도와주신다 돼가지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상으로 어떻게 깼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나리님 네 어 할 말을 까먹었어요 기억하세요 네. 지금부터 마린님 톡방에다가 방랑자 잡는 거 아 장난자 한다 스카라무시 잡는 거 올렸거든요 네 거기 아라이팜 성능 보여요 근데 스카라무시는 의외로 꽤 쉽던데 아니 스카라무시 네, 되게 스카라무시 쉬워요 스카라무시 쉬워요 솔직히 말해서 스카라무시랑 저기 늑대랑 저기 해파리 탈타리 내려가는 거야? 아니 전 근데 오히려 탈타리가 어려워요 어 왜요? 아니 탈타리가 한 탈타리가 그 물문이긴 하거든요? 물문이긴 한데 딜이 너무 세가지고 아 근데 나는 저기 걔 누구냐 거기 그거 따지면은 걔가 제, 난 지금까지 상대했던 애 중에 걔가 제일 어려웠는데 그 이나즈마에서 걔 있잖아요 여자애 네, 아이덴 쪽은? 네 걔가 제일 어려웠어 아이덴 이 보스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걸로 알겠니 밀려요 나는 처음에 그거 원래 못 깨는 건지 몰랐어 두 번 싸우잖아요 아 맞아요 네 처음에는 원래 못 깨는 게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나 못 깨는 줄 알고 한번 재시작했다니까요 그거 고맙고 그리고 나서 이거 어떻게 깨는 거야 했는데 갑자기 스토리 이어지더라고 아 내가 왜 다시 시작했지 하면서 막 엄청나게 그랬는데 고맙고 젠장 그럴 거면 힌트라도 좀 주던가 나 같은 초보는 그냥 혼자 시작하면은 그렇게 돼버린다니까 다시 시작해버린 게 당연하잖아 일단 한번 끝까지 밀어봐야죠 제가 아시겠지만 끈기가 없어요 더러워 아시겠지만 끈기는 없어 네 노력은 하는데 끈기가 없어 그래도 지금 발전 많이 했어요 네. 그래도 원신 이것저것 찾아본다고 인터넷을 찾기 시작했어요 원신으로 그 정도면 아, 전적인 발전이지 야 드디어 하시네요 네 자 드디어 원래 나리님 그리고 낮은 곳인데 왜 높은 곳으로 가세요? 네? 낮은 곳인데 왜 높은 곳으로 가세요? 아 그렇구나 대화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대친 잘못이에요 대친 잘못 죄송해요 고맙습니다 바로 뛰어내리면 되는데 계단 타고 내려가는 고스나리 아니 길을 걸으라고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 걸어줘야죠 한번 원칙은 그런 거 없어요 길을 떼어서 듣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맞아요 여기는 그거예요 절벽 올라가다가 스태미너 모자라가지고 죽고 저 그 있잖아요 스태미너 확인 안 하다가 마을에서 죽었잖아요 저 이제 그리고
그 저거 자동 대화 때문에 내려 그 날개 안 펴고 내려가다가 낙사하는 경우도 있고. 빨리 가. 빨리 가. 합사하시면 빨리 가요. 그거 8K로 조준하면서 가면 더 빨리 가지. 빨리. 고수님. 네? 8K로 조준하면서 가봐요. 타이나리 조준하면서 가. 타이나리 조준하면서 가봐요. 타이나리. 조준하면서. 오, 되게 빨리 간다. 저식아. 아, 저것도 추억이다 진짜. 아, 오랜만에. 추억이다 진짜. 아, 저거 깬다고 진짜 며칠 때 계속 원심만 했었는데. 몇 년 전 얘기예요? 몇 년 전이 아니죠. 몇 년 전 아닐 텐데. 유리를 파는 곳이구나. 그 마시님 나오자마자 그 하루 했겠는데요. 아니 마신 임무가 저기 그 원시 시작하자마자 나온 임무가 아니었어요? 아그 저는 미나즈마 나오기 전부터 했어가지고 아 이게 1.0, 2.0, 3.0마다 업데이트되는 게 달라요. 아, 아니 잠깐만 그러면은 처음에 있었던 거는 그냥 월드 임무 이런 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몬드 몬드 리얼. 그 다음에 이나즈마, 그 다음에 소메르. 이나즈마가 제일 오래 걸렸죠. 오 소메르는 나오자마자 바뀌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맵이 확장이 된 거구나. 이런데 5시간 걸리지 않나? 연금 점괘를 한 번. 와, 맵이 확장이 된 거네. 근데 뭐 학교에서도 하고 해서 하루만 다 했죠. 와. 와. 학교에서. 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했을 때는 수가 얼마 없었어요, 애초에. 작은 쿠사나리. 아, 맞다. 님들은 수매를 진단 때 왔잖아. 난 수매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하고 있었다고. 아, 스토리가 점점 진행되면서 나오니까. 근데 이제 3장 6막까지 있지 않나? 님들은 88이잖아. 나는 82야. 와, 82입니다. 연금 님들아, 나 82야. 와. 너 고인물이다, 고인물. 응애 나 88. 나 응애 나 88. 응애 나 88. 응애 나 88. 아니, 여기 82도 있고 81도 있을 텐데. 어, 안 아까운 거 내자. 응애 나도 88. 내도 관계 없는 거. 아, 여기 81이라잖아요. 카츠아 뽑아서 고스님 더 올리고 싶다. 아. 나 빨리 카자 뽑고 싶어요. 나도 볼래. 여러분 스타렐이네요. 보통 스타렐 별로. 저는 별로예요. 저도 해봤는데 스타렐이 좀 별린 것 같아. 솔직히 지금 콘텐츠상으로 원신보다 재밌음. 그, 근데 얼마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애초에 원신에서 부족한 게 스타렐에서 보충된 거. 할 거 다 했잖아. 지금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이미 스타렐에. 이 사람 60레벨이에요. 스타렐도 이제 할 점점 떨어져가는 이미 저 나온 거 이벤트 다 했어요 지금. 저도 즉석에서 배우면서 알려드리는 거라서. 이 사람 60레 고인물 아니셨어요? 어 일단은 유비 취급받고 있긴 한데. 고스나리아 같은 향기 나 야 같은 향기가 나는군요. 아니요 제가 자칭 유비라고 취급하고 있었어요. 아. 그냥 빨리 갈 수 있구나. 자칭 유비입니다. 스타레 60레 아니에요? 61레이에요. 아, 스타레일이 같이만 할 수 있으면 해봤을 텐데. 네, 말고 70레. 그러니까 지금 제 레벨이 딱 55 같은 거예요. 60레이 딱 55랑 똑같은 느낌이. 55레벨도 높은데. 근데 55레벨이 원신보다는 레벨업하기가 쉬워요. 그건 맞구나. 얘는 일단은 채팅창이 죽었으니까. 어? 채팅창이 죽었어요? 어? 살려 살려. 아니 좀 대화도 좋지만 채팅창 살리라고요 여러분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선을 남기시면 어떡해. 고수님 고수님 대화가 좋아요 아니면 채팅이 좋아요? 쿠키런 킹덤 얘기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채팅 있는 건 판정 안 될 거예요. 그 도배 판정 받아요. 저런. 얄다의 채팅을 네! 아리스 기사님 저건 뭘 연기하는 아, 거예요? 아 쿠키런 오븐 그 달리는 거 그거 얘기하시는 거구나. 멀티 가능하긴 하죠. 근데 그 두 명씩밖에 안 되지 않나? 아닙니다. 하나 골라볼. 우정런이라면서 할 수 있긴 한데. 괜찮은데 두 명씩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우정파괴. 귀신풍뎅. 왜 그 두 가지 맛은 도대체 어떻게 된? 귀신풍뎅이 맛 얄다사탕은 도마뱀 꼬림.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같이 할 수 있지 않아요? 쿠킹덤도? 쿠킹덤도 여러분 가끔씩 나린님한테 대결 걸고 했잖아요. 어 맞아요. 아... 쿠킹덤 할 수 있죠. 네. 쿠킹덤 뭐 이제 제가 저기 우리 엄지님은 이기죠. 서로 조건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결투장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 클랜
방어대를 아레나에서 직접 해야 돼요. 그걸로 이제 친선을 하는 거고 결정된 방어대로 정말 그래? 둘이서 하는 게 아마 아닐 거예요. 그게 그거잖아. 아하. 저거 어지럽네. 아 나도 게임할 시간이 좀 많아서 이랬으면 좋겠다 진짜. 어떻게든 할애해가지고. 와. 지원 기간에 게임하는 멍청. 따라갈 수가 없네. 따라갈 수가. 이야기를. 저도 시간이 많이 남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게 되잖아요. 물론 이제 학원이라든가 아니, 그냥 여러 가지 이제 시간마다, 불편 상황이 있을 수 있긴 있겠지만. 학원 안 다니는데. 그냥 할 거 없을 때마다 원심만 하는데. 아하. 전 할 거 없을 때 원신 쿠키런 킹덤 엄청 키우고 있어요. 쿠킹덤. 설마 나리님 스냅드래곤 없겠어. 운이 정말 좋군. 아아 나도 없는데. 애초에 난 쿠킹덤을 안 했는데. 스냅드래곤 애초에 요즘 쿠킹덤 접었어. 쿠킹덤 아니 요즘에 잘 안 들어가긴 해. 저 쿠킹덤 출시 때 그니까 그 에스프레소 맛 쿠키 코야 제 쿠어분하는 거 보내면 아 오케이 오케이 했다가 접었어요. 아 가차 망했다 해서 접었어요. 건드리면 안 되는 동종업자가 이미 호마야니 가문의 돈을 영한...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 휴바 나왔을 때가 제일 그거였는데. 넌 대희야? 휴바 나올 때 안 했어요. 대희야는 호마야니 괜찮습니다. 휴바가 제일 전성기였고. 전 휴바가 최애라 가지고. 어 내가 아는 캐릭터들이네. 저 휴바 이돌. 저기 그 뭐지? 아, 이돌이래.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난다. 아는데. 이돌. 뱀파이어 맛. 네. 어 천마룡님 어서오세요. 넘치네. 야 원신에 그게 있었구나. 전 은랑 이돌이에요. 고아고아고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신의 방송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직 출석 체크 안 하신 분 있으면 출석 체크 해주세요. 뭐야 뭐 잠깐 뭐야 나 지금 뭐 잠깐 빵 튀어 안 튀어 낮은 곳 내려가 내려가고 있어요. 네 맞아요. 혹시 리딤 코드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바로 띄워드릴게요. 미니코의 클립보드 복사해놔서 그냥 드려도 되는데. 아니 제가 띄워드린다니까. 엘링크님 아 매니저의 역할을 하는 거죠. 말을 안 들어. 글씨 그청이야. 글씨 그청이야. 말을 안 들어. 지금 붙여버렸어. 자 리딩 코드 많이 줘요. 원숭 많이 줘요. 300개 될 텐데. 맞아요. 아가씨 여행자 여기 계셨군요. 아 빨리 폰타인 나와라. 미행하는 사람 리얼 리얼 폰타인. 네? 아 이제 폰타인 가면은 또 보스님 괴롭힐 방법을 찾아야지. 리얼 리얼 정말 괜찮아요. 300개가 어디야? 300개면은 단차를 두 번이나 돌릴 수 있는. 건 어떻게 됐는데? 두 번도 못 돌리는데. 아, 그게 제발. 마지막 그게 제발 방해 요소 있었으면 좋겠다. 제발. 아, 두녀를 알겠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여기 가서 해요. 뭔데요 이게? 아가씨, 이게 뭐예요? 여행자. 나가 링크 입력해서 휴식을 취하게 해줘. 난 혹시 모를 내복을 대비해 주변을 살펴보고 갈게. 아 카페구나. 여기서 정보를 얻는 거구만. 다들. 전 솔직히 거기서 정보 안 얻고 전 트위터에서 정보 얻어요. 어. 저는 그냥 찾는데 직접. 전부터 계속 뭐 유출이라면서 원신 관련 얘기 하잖아요. 네. 카톡에. 네. 그게 다 트위터도 정보 하나 돌리는 거예요. 최근에 유출 사건 크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아니, 트위터에 지금 사건 터져가지고 원신 사건 사람이 도끼도끼 하면서 기다리는 맛이 있어야지. 이렇게 아니, 많이 알 빨리 알면은 많이 아주 좋습니다. 좋은 자세입니다. 그치 그래야 알아야 대처를 하지. 계속 숨길 수만은 한국인 그림러가 피해를 입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 맞아요. 어허.
그러니까 한국인 그림러가 있어요. 구분이 그림이 구분의 그림이라고 추정되는 게 표절당했어요. 비늘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보다 근데 그게 원신 파일이 풀려 원신 파일이 대량으로 풀려났단 말이에요. 네. 일러가 그 중에서 구분이는 자카랑 너무나도 비슷해 보이는 그림의 한 장이 발견돼 가지고 가족들이 얼마나 초조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표절 소리 듣고 있죠. 트위터는 원신을 사람들과 만나고 싶어. 근데 그 유출 미리 이렇게 해버리면은 욕 먹는 거 아니에요? 보통? 욕 먹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뚫어서 찾아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 유출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든 털어서 이렇게 한 거네. 능력자시네. 오늘. 뭐 그런 분들이 하신 거. 정말 고맙실은 이렇게 할 수 있게 용기를 준. 그나저나 마냥 놀이터 인기네. 이 사람들 강아지 미쳐 사는데. 시간이 더 된 왜 그래? 강화 더 터져버려서 닐루는 자신의 아 그러면 뭘 기다리는 거야? 그 나이님 저 언제 빠져요? 네? 저 고스나리 언제 빼줘요? 뺐어요. 어 뺐네? 어 언제 뺐대? 언제 뺐냐니 뺐는데 어 뺐네 언제 뺐대? 아니 왜 그러지? 고스나리를 아직까지 그런 군뱅이 고스나리를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럼 트위치 알림은 언제 빼줘요? 네? 이 사람 트위치 알림도 떠있는데 뭐가요? 트위치 알림은 원래 있었는데? 어, 원래 있었어요. 예, 트위치 알림 원래 있었는데. 왜 네. 있으시지? 저기 트위치 방송 밖에 있잖아요. 아, 트위치 어디? 방송 알림 밖에 안 떠요? 아, 뜬다. 오. 님이 안 받은 거 아니? 안 받았어요. 아, 야, 고시 감히 고시나리 알림을 안 받는다고요? 아니 그 어차피 알아서 와요. 아니 어차피 에브리온 아주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계시잖아. 에브리온 어차피 치면서 오긴 이 고스나리가 방송을 자주 키면은 귀찮아질 것이는 분들도 계셨는데 얘는 진짜 무분별하게 방송했을 때 애초에 9시만 되면 오니까 응. 원래 제가 무분별하게 옛날에는 제가 무분별하게 했거든요. 몇시 없이 일요일에는 막 하루종일 할 때도 있고 근데 컨텐츠가 없어가지고 할 게 없어서 배그만 주구장창하고 뭔가 시원한 모습을 드렸는데 시원하게 맞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맞아 그것도 있었고 맞아 지각도 있었지. 원래 생방송 묘미가 그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방송의 묘미 아무도 맞아요라고 얘기는 안 해주시지만 속으로는 다들 네 그 미안해요 고시나리 그래서 이벤트 많이 해주잖아요. 이벤트 많이 해주잖아요. 검은콩님 다 드셨잖아요. 드시고 받아쳐주잖아요. 그 정도 혜택 드렸으면 됐지. 물론 시간은 못 지킨 거는 이거는 잘못한 게 맞아요. 여러분의 시간을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돈으로 어떻게 보상을 해줘. 그거는 맞지. 아 베라 아직 안 썼어요? 얼른 써요. 아이스크림 녹겠어. 이러다 겨울에 쓰겠어. 예술과 춤 같은 진실과 진상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학자들을 위해 신께서 수메르 성이라는 천국을 만들었건만 너희들은 그걸 떨어뜨려 본 것 같은데. 아니요. 엄지님 블레이드 땡기지 않아요? 나에게 변론을 할 엄지님 채팅 칠 거면 여기서 쳐 주세요. 방송에서. 네. 이 가스로운 무대를 뭐. 치우는 것뿐이다. 아, 아자를 진짜 죽이고 싶다. 서기관한테 다음 식장에 네, 싸가 졌어요. 알겠습니다. 누가 봐도 악당인처럼 말하는데. 탄신 축제. 너인 신의 탄신을 축하하고 다들... 있도록. 왜 아자르 아, 왜요? 아자르 싸웠어. 아닌데. 말투부터가. 일단 말투부터가 그렇고요. 사람을 구해 괜찮은 닐루. 님들 방랑자 초기 말투는 알고 있는 거임 지금? 아니야. 아 방랑자 초기 생각했었는데도 축제 계속 강행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커. 알겠어. 랑스 초기 말투는 그렇게 싸가지 있지 않았어요? 아 그 엄청 큰 거 네 후배를 나고 나서부터 싸가지 있었거든요. 더 말하면 안 돼요. 어차피 안돼 한국부터 뭔 상관이야. 아리가 스토리를 아무리 안 본다고 해도 저거 다 스킵하고 다니시는데 무슨 아 그래도 스토리
5장은 꼭 봐요. 5장은 꼭 봐요. 5장은 꼭 봐요. 어차피 근데 그거 컷신이잖아요. 어차피 스킵할 것 같다. 이미 세상이 날 잊어 이런 거 다 말하신 분들이 지금 무슨 스포하지 말래. 세상이 날 이전에 스포가 그럼 그게 스포 아닌 뭔데요? 세상이 날 이전은 이미 그럼 나왔어요. 그럼 그게 가장 중요한 문장인데 지금 3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그건데 그래, 와 거북콩리 딱 400일이다. 우와. 방금 전에 그 애초에 그리고 랑자 그래부터 그치면은 랑자 하던 싸가지 없다면 이미 PV 보면 나오잖아요. 나리님은 PV를 봤을까요? 뭐예요? 그럼 나리님은 그걸 봤을까요? 나리님이 PV 과연 고스티나리가 PV를 봤을까요? 뭐죠? 안 보죠. 저는 그럴 시간에 원신 좀 더 봅니다. 오 그러면 대지님 반대로 말할게요. 봤을까요 네. 나리님이? 나리님이 그 3장 TV를 봤을까요? 반대로 말하면 대치님도 말 못해요. 근데 애초에 세상이 날 이전은 3장 1막에서 나왔어요. 애초에 세계서 그 앞으로 들어갈 때 나오는 건데. 어디야? 기술 포인트 다운. 아니 그거 왜 길을 못 찾으세요? 아, 찾았어요. 걔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잖아요. 예전에는 어딘지 몰라가지고 여러분 도움받고 막 그랬는데. 그 원신의 기능이 있는데 왜 굳이 괜찮으니 걱정 안 해도 돼. 나오는데 왜 굳이 출발할까? 저기 좋아. 출발하자. 또 느려졌어. 저 활 조준하면서 가요. 아니요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네, 그냥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너무 느려. 빨리 가라고. 두냥이 자를 빨리 가라고. 빨리 가. 그게 제일 빡쳤어요. 빨리 가라고. 저것 때문에 진짜 답답해서. 빨리 가라고요. 아니 근데 그 정도 못 참으면은 앞으로 원신 스토리 진행 못해요. 아니에요. 아니 충분히 참을 수 있어요. 이거 그냥 제가 방송이니까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그냥 해드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한 거예요. 진심이었는데? 아무도 하라는 말은 안 했지만 내가 그냥 한 거예요. 내가 진심이었는데 너무 진심이 가득가득했는데 아니에요. 설마 제가 스토리 한번 못 기다리는 그런 기다릴 줄 모르는 스트리머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A랑 데이트할 때도 진짜 뭐라 하겠네 진짜. 정말? 아 고사님 네. 전설인 뭐 미리 밀어놔요. 어떤 거요? 뭘 상식하는지 까먹었네요. 전설 임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전설 임무 조금씩 돌리고 있어요. 다른 애들 임무는 몰라도 신들 임무는 꼭 밀어야 되고. 밴드 빼고는 다 밀어놔야 돼요. 밴드 빼고 다 밀어요. 주간 임무 주간 보스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아니 전설 임무가. 나리님이 그 여행자 특성 강화할 거 흉장 그 월지 손 있잖아요. 네. 그걸 얻는 게 라이덴 전설 임무거든요. 오. 그래가지고 라이덴. 얘 진짜 얘 진짜 어려웠어 진짜. 네. 근데 다 2장 깨야지 나오죠? 그리고 전설 임무 한 번 깰 때마다 60원석씩 줘요. 맞아요. 요 경험치도 되게 많이 줘가지고. 맞아요. 지금 경험치 엄청 쌓여 있어요. 지금 이거 만약에 내가 그 모험 등급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아마 끝까지 오를 거예요. 나 이미 전설 임무 다 했다고 빨리 전설 임무 내놔. 아 사성 전설 임무 하나도 안 해놨는데. 저도 하나도 안 했어요 사성 전설 임무는. 자 채팅방 좋아하고 있어요. 살려줘요. 사성은 너무 그 재미가 없어. 아니 사성 재미 없어 보이진 않았어요. 그 컷신이 그냥 보고 대화하는 것밖에 없어서. 그런 거 그런 의미로 하는 거죠. 이 사람 비주얼 노벨의 매력을 하나도 모르네. 왜요? 아니 채팅창을 살려달라고 했더니 채팅창을 완전 죽이고 있구만. 잘 안 했죠. 네? 그런 거 싫어하는 부류가 딱 그런 부류인데? 뭐가요? 책 잘 안 읽고 읽으라고 해도 그냥 대충 훑어보면서 그림만 보고 넘기는 사람. 잘 읽는데? 스토리 재밌던데? 나도 이 고급적인 대화에 따라가고 싶다. 전혀 그러면 비주얼 노벨을 좋아해야 정상이에요. 네? 그런가? 나리님. 네. 사탕마다 다른 맛의 사탕이 들어 있거든. 그 스토리를 잘 보고 싶으면은 스토리 전문 티바트 강사 역사학자님 계시거든요. 네. 보시면 그분한테 가시면 돼요. 아, 아니 그만한 시간이 없어요. 저는 원래 RPG 게임을 스토리를 스킵하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와.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일반에서 제가 적어도 장담하건데
제가 여기서 가장 스토리 먼저 깼을 거예요. 어허. 맞아요. 정말 대단해. 바로 파리 학번을 어떻게 이겨. 나오자마자 그 하루만 했겠는데 뭐. 나보다 빠른 사람이 있겠어. 아, 남행자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아이템을 버려, 진짜. 그 아이템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템을 가, 나이다, 나이다 하는 거 느끼게 되겠다. 괜찮아. 전 애초에 고스 방송 소리 끄고 보고 있어가지고. 저도. 그 고스님 방송 소리는 껐어요. 뭔 소리야? 누구 방송을 껐다고요? 고스 방송 소리는 껐지만. 소리를 껐다. 아, 소리를 껐다고요? 디코에다가 그 깜짝이야 방송을 끈 줄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채팅창에 어떻게 있겠습니까? 맞아요. 하긴 그러네. 역시 의리 하나만큼은 있으신 여러분들. 아 근데 웬일로 나리님 시청을 안 해. 너무 좋다. 애초에 그거 밀고 있어가지고 시청하고 싶어도 막혔지 않나 지금은? 뭐가요? 누구 시청하시 안 하시는 분도 꽤 많아요. 그 시청 가능할걸요? 다인이 막혔지 않나? 아 다인이 막힌 경우는요 비경이 있을 경우뿐이에요. 그런가? 아니면은 네, 그 특수한 다른 비경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상 다인은 안 막혀요. 예를 들면 과거 맵이라든지 어떤 회상에 들어가는 비경이라든지 회상 비경이라든지 그런 게 아닌 이상 다행히 막힐 일은 없어요. 근데 오늘은 뭐 어차피 그 방송 보고 스토리를 밀는 방송으로 할 거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그냥 원신 하시면서 그냥 방송 즐겨주시면 됩니다. 그냥. 갑자기 화면 검은색으로 바뀌면서 구석에 원소 불원소, 물원소, 풀원소, 얼음원소 갑자기 그렇게 띵띵띵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상태일 때 비경이 들어가는 건데 희생이 너무 큰데. 네, 그 여행자 중에서 제일 원소가 풀원소예요? 네. 지금으로서는 좋은 게 풀원소죠. 난 처음에 바람원소가 아까 제일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속성 대결에서는 바람원소가 제일 쓰레기더만. 맞아요. 바람은 진짜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아까 폰타인 그거 보니까 뭐 칼날 물칼 같은 거 날리던데. 맞아요, 맞아요. 그니까. 그래서 속성으로 때려야 되는 상대한테는 바람 원소는 진짜 쓰레기고 번개 원소는 그냥 한번 써보고 싶어서 한 건데 이것도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번개는 쓰레기. 번개 인장 네. 쓰레기. 좋진 않아요. 바위도 가끔 써요. 바위도 친구 막을 때 바위도 가끔 쓰이는. 근데 친구는 벽돌에서 그런 거 해보고 싶다. 여러분들 저기 그 막 예를 들어서 디코에 이제 뭐 원신 같은 거 방송 키잖아요. 방송 네. 공유 같은 거 같이 해보고 싶다. 나는 여기까지 했어요. 방송을 하면은 저 모발이라서 렉 걸려서 방송하면 잘 안 나와서. 아 그럴까요? 컴퓨터 네. 같은 사람이야. 네. 아 하긴 나도 원컴일 경우에는 좀 힘들긴 하겠다. 분열의 자드가 혼자 벤치 안 되네. 귀여워. 페이몬 그치. 페이몬은 몇 살일까? 페이몬 저러고 몇 백 살이겠지. 그거 진짜 정체 불명이에요. 몇 년인지 산지도 몰라요. 대체 그래도 여자인지 남자인지가 조금. 어? 여자가 아니었다고요? 보이는 건 여자이긴 한데 정확히 여자가 뭐였다는 없어서. 그러지 마요. 나의 상상을 깨지 마. 아니 잠깐만. 아니 얘 이렇게 귀엽고 아니 이런 애가 남자면 난 진짜 충격받을 거야 진짜. 예, 성우가 여잔데. 난 항상 이랬어. 그 애초에 그 뭐였지? 걔네 성우분도 여자분이신 걸 알고 벤티 성우분도 여자분이신 걸 알고. 애초에 짱구 성우도 여자라고 해도 오늘 하루뿐이잖아. 뭔가 좀 이상한데? 그리고 예. 그 하나 스포인가 이게? 페이몬이 솔로몬의 72 악마 파이몬에서 따온 걸로 알거든요. 이제 거기서 페이몬이 정말 괜찮아. 조용히 하세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요. 진실을 알고 싶지 않아. 나 그냥 이 환상 속에서 살고 싶어. 아 네. 페이몬은 여자였어. 그래. 그런 거야. 페이몬 여자예요. 그래 여자예요. 여자예요. 제발 네. 제발 내 상상 속에서 그냥 그게 찾아주면 안 될까요? 근데 여행 이제 남행자가 아니고 여행자로 골라도 페이몬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 소리예요? 제 여자 망해요 진짜. 아, 방송 망하는 게 아니고 인생이 망해요. 고스 여자였어? 여자였어요? 그러지 마요 진짜. 그러지 마요. 언젠가 얼굴 공개한 날이 있으면 상남자라는 소리를 하실 거예요.
너의 학식 꼭 고바스보라 부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상외로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의 그 그게 네 아 말 못하겠네 이거는. 은콩님인 여자 고수님이 여자라시는데. 맞죠. 갑자기 분위기 싸해졌어. 닐루 닐루 괜찮아? 괜찮아.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쫄? 이렇게 기대했잖아. 아 나 이렇게 왜 웃기지 그게? 아 나 계속 웃기네 그거. 아 그 장면 스포하고 싶다. 하지 마요. 스포해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총장 네. 가장 명장면은 그 장면인데. 다음에는 꼭. 나 아직 멀었잖아 명장면 보려면은. 얼마 안 남았어요. 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하지 마요. 나 이거 두근두근 걸리고 있어요. 정말 각박한 연자들이네. 그 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스메일의 초기 명장면은 저 빨간 머리 아. 여자. 아 알겠다. 아. 난 저거 진짜 예뻐가지고 영상까지 찍어놨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원신 채널에 올라와 있길래 지웠는데. 보통 그 스토리 컷신은 다 올라오지 않나요? 빵떡이! 내 채팅창을 부탁해! 사람들 미국 가면서 회색이 된다. 오 야근이에요. 야근 같은 소리 하지 마요. 이제 야근의 지옥은 없다니까. 원래 야근이 없는 회사라고요 원래는. 가무. 왜 이렇게 야근이 많았는지 몰랐어요. 과로사라뇨 지금. 가무. 내가 잘 못 듣지만 가무. 그건 잘 들어. 가무. 어떻게 디콜을 나가면 될까요 제가? 디콜을 나가면은 채팅창으로 더 하겠죠. 아 그러지 마요. 지금 채팅창 차려 나겠네. 아주 좋네. 고수님, 가무랑 같이 야근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네? 가무라면 같이 야근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돼? 일단 야근이 싫어. 여기 아니구나. 솔직히 살 거면 몬드가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몬드는 술이 많아요. 스메르. 저는 리월인데 많아요. 전 스메르에서 벌레에다가 모래폭풍에 아자르에다가 방사병 입고 이제 제 진짜 목적은 누군가를 조금 솔직히 몬드가 가장 편하. 솔직히 상태에서 몬드가 이나즈마긴 해. 몬드 하루아침에 집이 터질 수도 있어. 이나즈마야. 몬드 하루아침에 집 터짐. 준야들자로 얘 죽는 거 아니야? 저기 있는 노점에 좋은 생각이야. 그럼 대뜸님 아자르 네. 보면서 살 수 있으세요? 아 제가 아자르를 살아가서 죽일 거라서요. 스메르에서 꼭 살고 싶어요. 아 그러면은 저도 뭐 거기서 살고 싶네요. 아니 잠깐 누굴 죽인다고 얘기를 들었던 거 같은데 방금? 아자르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네. 솔직히 가장 살고 싶은 거는 이나즈마긴 해요. 왜요? 이나즈마 또 언제 떠요? 스토리로 빨리 빨리 저기 그거 뚫어가지고 그 뭐냐 풀 엄청 얻고 싶은데. 아니 미코 네. 누나도 볼 수 있어. 에이 누나도 볼 수 있어. 고꼬미 누나 아 쇼그는 보기 좀 힘들지. 쇼그는 보기 좀 힘들지. 쇼그는 보기 힘들지. 가끔 볼 수 있지. 근데 안수랑 전해가 안수랑 전해가면 근데 이거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맞네. 아 나 이거 하니까 그거 생각나. 그 뭐냐 그거 그 뭐지? 뭐야? 두두문 생각나. 아 두두문. 아 저도 두 때가 제일 무서워. 아 나 이거 두두문이 제 유튜브 영상을 대부분 시청 그거 대부분 뽑아먹고 있어가지고 그 모에모에 끼우. 아 오직 모니카만. 오직 모니카만. 가만. 아 무서워. 두두문 생각나. 그때 고순이 속이려고 봐봐 페이몬도 똑같이 얘기하잖아 지금. 아르님 처음 보는 장면인데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저. 잠깐만. 뭐? 이건 눈으로는 설명이 안 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아르님. 네. 마이크 디코 하시더니 좀 정신머리가 이상해지신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장면인데요? 언제부터 이런 초능력이? 뭐가요? 어떤 거요? 지금 아르님 보시는 화면 처음 보는데요? 예. 네. 예? 네,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사실 그거요. 아니에요.
이게 처음 보는 장면이라고요? 오늘 나오다. 네, 처음 보는 장면이에요. 안 나왔는데 정말. 왜 그래? 방금 뭘 본 거야? 이거 다 스토리에 있는 거 아니었어요? 아닌데? 네. 그냥 말을 말겠습니다. 깜짝이야. 아니 그러지 마요 진짜. 아니 나 지금 부러워. 나 지금 갑자기 그 게임 생각난 거 더 무섭단 말이야 지금. 두근두근 문예부 여, 그 여자의 이름이 뭐였죠? 모니카? 모니카? 어? 나이다다! 모니카군요. 나이다가 꾸민 짓이에요 이게? 아니요. 나이다가 꾸몄을까요? 안 꾸몄을까요? 아... 몰라요.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나이다가 자꾸 도망가는데? 꾸몄다고 보긴 어렵긴 한데 나이다가 꾸몄다는 게 난 더 충격인 게 나이다가 나이가 500... 추정 500살이라는 게 나이다가 만든 걸 이용해서 저게 된 거라. 아... 아이... 에... 에... 애매하네. 나이다의 잘못도 아니고 와 나 지금 4번이 다섯 개 나왔을 때 선택지 4번이 다섯 개 나왔을 때 진짜 무서웠어요 진짜. 와 씨 모니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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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진짜. 하지마 진짜. 나 가끔 가다가 유일하게 제가 시청 제 유튜브 시청하는 게 그거 두두문 테트리오. 그때 솔직히 공겜이란 거 알고 있었는데. 솔직히 저도 알고는 있었거든요. 고수님은 속이는 게 더 먼저였어요. 두둠은? 맞아요 맞아요. 예. 진짜 누가 짜지도 않았는데. 아니 한번 아니 플레이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지도 말라 그래가지고 안 찾아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연애 게임이어가지고 저 봐봐요 처음에 엄청나게 재밌게 했잖아요 막 그때... 여성분들 다 이뻐요 하면서 막 마음이 커요 막 이런 거 막 하고 막 그랬는데 막 와 어 나 지금 눈물 날려 그래 와 근데 일부러 마지막 부분에 나갔었는데 저기 좀 봐 저건 두냐리 자두잖아 두냐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두냐르 자드가 두 명인 거야? 내가 화신 탄신 축제에 처음으로 참여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구나. 이 아이다, 물건 귀여워. 사용할 줄 알지? 항아리 지식 어디서 난 거야? 안에는 뭐가 들었는데? 너도 같이 해 페이몬. 아니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있어? 날 알고 있어? 응 걱정은 되지만. 당연한 거 이런데 게 맞는 것 같아. 페이몬은 도대체 사라지면 어디로 가는 거지? 그러게요.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네. 우리에게는 오늘이 벌써 20번째야? 와, 우린 이날에 갇혀 있었던 거네. 네가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알아차리지도 못했을 거야. 아 우리 다 귀여워. 이 항아리 지식은 도대체 뭐야? 오늘도 방송 끝나고 나이다 있지? 인사 보여주시나요 대치니? 우린 처음 만나는 게 아니야. 나이다 나이다가 인사를 해요? 아니 인사 따로 하잖아요 대치님 목소리 섞어가면서 안녕하세요 뭐 나이다예요 뭐. 은근히 나이다 대치님이 나이다 아, 그 카드 목소리 할 때랑 좀 맞는 것 같아요 싱크리. 때 보여주신 거 있잖아요. 그 기억 사이에는 내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나이다 갑자기 위인보다는 닐루 상대모자가 좀 더 괜찮은. 벌써 7번째 직접 봤다시피 그 아이는 뭐 너희들이 처음 봤던 그 두냐리 해저예요. 바로 너희 눈앞에 있어. 왜요? 하지만 싫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왜요? 머릿속 생각을 거의 다 정리했나 보네. 마냥님한테 녹음 본 좀 받아야 돼. 다행히 녹음을 안 하셨어요. 귀여워. 좋아 합격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애가 두 명이나 있구만. 채팅창이 주워하고 있는데 채팅창을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엄지님! 엄지님 지금 방랑자 왜요라니! 채팅을 여기다 치라고요! 아까 방랑자 보고 지금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두뇌를 잡는 마치 귀털이 혹시 근데 엄지님은 방랑자 뽑아도 뭐라 안 하죠? 맞아요. 그쵸 엄지님은 아니
애정캠은 어쩔 수 없지. 너무 뭘 할 수 없는 거고. 신비한 도구. 잠깐만, 치치가. 화윤 님 오셨다. 지금까지 너희들은 진실에 대해 어떻게 리딤 코드 드려요? 아, 화윤 님은 안 하시나? 이거 고스나리가 과연 한 번에 풀 수 있을까? 고스나리입니다. 천하의 고스나리라고요. 오픈다의 한 표. 오픈다의 두 표. 두 표. 근데 처음에는 쉬운데. 처음은 쉬운데. 들어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지네. 리얼 리얼. 우리는 수없이 여기서 그 나오지 않은 나민자 목소리? 맞아, 다 나와요. 진짜 듣기 힘든 남행자 목소리를 여기서 다 듣는. 아, 루미네 목소리는 정말 좋은데. 리얼 루미. 아, 근데 아이템도 목소리는 좋은데 의상이 네, 그 배꼽 솔직히 배꼽만 아니었어도 전 남의 아 여행자 골랐어. 네, 저도 그냥 뭐 배꼽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여캐 골랐을 거예요. 저도 솔직히 남행자 그냥 솔직히 외우고 여행자 골랐는데. 둘 사이에 저는 그냥 자기 성별에 맞춰서 고른 거예요. 실패. 어떻게 다 실패하지? 야, 저걸 다 실패 안 해? 뭐야? 순환되는 시간이라. 과거에 너도 여전히 틀 단순한 시간에. 나이다 목소리 좋다. 그냥 가라. 가버려. 뭐야, 실패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을 잘 생각해봐. 벗어나려면 적어도 아니, 원래 쪽을 맞아요. 시간의 순환을 부인했으니 기억 속에서 이미 여러 번 해왔지만. 솔직히 근데 이거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설명도 이해를 못했는데. 그냥 이, 아 그냥 이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간단히 말해서. 아니, 다 끝나고 말하죠, 요거. 그냥 타임루프예요. 네, 타임루프긴 해요. 그냥 계속 조금만. 실패하면 계속 이렇게 뭐 이제 연달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중에 다 끝나고 설명 좀 해드릴게. 어, 저거를 무슨 단어인지. 저거를 달면서까지 내려가네. 고스나이는 상식을 벗어납니다. 또 왔군요. 야, 너무 벗어나서 너무 벗어났군요. 물건을 사러 힌트를 드리자면 유메나 알아. 신선도는 절대 유메나. 그게 무슨 말? 알다시피. 뭔 소리예요? 유메나 하나가 정말 완벽한 힌트거든요. 진짜 완벽한 힌트예요. 하긴 단순한 꿈이라면 벌써 깨어나. 유메나라. 유메나라 봐. 꿈이라면 벌써 깼겠지. 일어나. 여기 조금만. 완벽한 힌트였다. 완벽한 힌트다. 진짜 완벽한 힌트다. 설마 점괘가 너무 정확해서 이거 보고 모르면 안 된다. 리얼 이봐, 너무 좋아하는. 해석 역시 넌 돌팔이였어.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죠? 고스나리면 그럴만해. 그쵸, 뭐 고바스 본데. 리얼 리얼. 뭐가요? 왜 고발스버가 갑자기 나와요? 정말 맞아. 이것도 이해 못하셨다고? 아마도 아니 나리님 어차 이거 솔직히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해요. 단지 차. 네. 이제 뭐 이해만 하면은 금방 깨니까. 이건 이해를 한다고 해서 금방 깨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계속 근데 이해를 못하면은 계속 이 루프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간이. 진짜 스토리라도 좀 읽어볼걸. 스토리 전혀 안 읽었는데. 안녕. 넌 누워 있었는데 왜 서있지? 괜찮습니다, 아가씨. 정확하네. 역시 여행자 페이머. 마침 잘 왔어. 방금 정말 위험한 일이. 어? 다 봤구나. 봤으면 일. 팽 언제 하는 거였어요? 아까 9시부터 진행했었어요. 금방 끝났고. 뭐 아 잠깐 스무레는 꿈에 수미르 사람이 데이아 씨가 돈을 모으기 위해 자신의 대검을 팔고 새로운 검에 적응을 하죠. 달. 보통 공식 방송은 9시부터 9시 반 정도까지 합니다. 학원에 있었는데 아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리딩 코드 필요하시면은 말씀하세요. 전반에 클레 유라였고 후반에 코코미랑 방랑자였습니다. 데이아 씨가 돈을 모으기 위해 자신의 대검을 팔고 톡방에서 제가 한 말을 보셨으면 알았으셨을 텐데. 달 험악. 결론 제출해. 결론 제출해. 알아요. 지금 결론 알아요. 결론 제출하지 지금. 어차피 그냥 막 찍어. 어차피 한 번에 못할 거니까. 흘려도 돼. 제발. 맞았다. 오. 그 일은 아무한테도 심지어 아가씨. 아, 오케이. 캐릭터마다 그 아, 오케이. 관련성을 캐릭터의 관련성에 맞춰서 그 결론 제출하면 되는 거였구나. 아니, 관련성이 아니라 미리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 사막의 백성들은 그러니까 그냥 막 찍어요. 어차피 하자면 된다고. 싫어요. 전 시험 문제처럼 막 찍고 싶지 않습니다. 아가씨의 부모님. 뭐? 시험은 원래 찍는 거잖아요. 계속 근데 저거 그러면 저거 제대로 하려면 스토리 다 읽어야 아가씨, 되는데 괜찮아요. 맞아요. 애초에 스토리 이미 다 넘기셨잖아요. 맞아요. 뭐, 그렇긴 한데 아니요. 알겠어. 괜찮아요. 골스나의 마음속에 스토리가 다 저장이 돼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전망 스토리인 것 같아가지고. 네. 이러네. 스토리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로 봐요? 화장실로 가지 마시고. 아 저거 퀘스트 한 번만 더 누르면 애초에 길이 나오는데 찾기가 되는데. 버스부라서. 아. 노란 길 따라가면 돼요. 맞아요. 노란 길 따라가라고 하는데. 와 희다다 희다. 희다 귀여워. 나이다.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많이 바빠. 연관 검색. 젤피우스님 나 찾고 오신 걸까요? 말했던 거 아니 우리는 단지 이 친구한테 진짜 두냐르자. 진짜 두냐르자드? 어디 있지? 재밌는 그리고 지금 누구와 대화하는 거야? 어? 너희들이 특별한 거라고 했잖아. 젤피우스님 저 61렙했어요. 두냐르자들을 보지 못해. 아하. 남캐스 휴직가, 즉 천만용님은 여성분이시란 얘기구만. 남성분일 수도 있죠. 게다가 시뮬레이션 다 깼어요. 잠깐, 와. 설마 저기에? 또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죠? 이렇게 강한 감지력을 가지고 있다니. 두냐르자 아, 맞잖아. 아가씨가 여기 누워있는 건가? 오 정답! 경이 아주 위중해. 의식도 거의 정답! 애초에 그 스포일러 그 흐린 화면부터가 그렇게 줘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말을 믿을 수 있겠어? 한번 이제 한 번은 안 되겠지만 이게 현자들의 소행이라고 의심하는 거야? 그래. 아 스포일러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진짜. 엄지님 지금 장난칠 때예요. 장난 쳐요. 맞아. 우리의 기억을 깨우실 때도 한 며칠 동안 원심만 밀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속도는. 리얼 리얼. 스메르의 신의 심장은 그게 그 나히다라고 하는 사람. 저도 한 저 속도로 미는데 2일인가 3일인가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해. 모든 백성의 지혜를 그리고 구사님은 방송에서 막 거의 하시니까. 맞아요. 거라면... 잠깐만. 나리님 지금 스토리 읽고 도조합은 사람들은 허공에서 좀 많이 얻고 있으니까. 엄지님이 하시기에는 좀 빡셀걸요? 저거 조합 쓰기에는? 저거 뭐 어떻게 써야 되냐면 나이다 먼저 걸고 신호부 쓴 다음에 행츠 쓰고 방랑자 비행 후 평타 평타 평타라 평타 평타 강공 평타 평타 강공 이 반복이라. 에? 왜 메시지 뭐 있었어요? 왜 메시지 뭐 있었길래 삭제하신 거예요? 추가 없어요. 나이다는 허공이 신의 심장으로 운행되고 행츠 대신 야란 수메르 사람이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도 야라는 도움직였다. 벌어진 일을 야라 경험한 듯한 느낌이 들어. 슬프다. 최근에는 그 느낌이 나히다는 허공인 신의 심장으로 아니야. 나중에 링크님에게 원신 강의 좀 받아야겠어. 저한테 강의. 네. 내가 필요한 건 사막의 네? 백성의 지혜와 모든 백성의 지혜를 통합한다는 게 허공이 역으로 우리 뇌를 이용하기도 한다는 건가? 그건 아무도 못 그렇게 하면 생각해봐.
똑똑한 사. 훌륭한 추측. 아, 그렇다면 허공 단말기를 스포하지 마세요. 고정 어떻게 하는 거죠? 고정. 맞아. 나도 그냥 형식적으로 끼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넘어간 거였다니. 이번 일이 끝나면 이렇게. 증거를 찾아서 사람들에게 알려야겠어. 이렇게. 아니 저거는 아 좀. 어때? 무슨 느낌이 들어? 아니 저거는 좀 아. 삭제했어요. 아, 됐죠. 편한, 아 편한 편한. 어? 뭐가 떠올랐는데? 아 저거 느낌표 선에 공지로 올려요. 기억이 있어. 허공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 삐 거리는 소리 말이야. 네. 삐 거리는 소리. 계셔가지고. 설마 허공을 배짝씨. 조작하는 소리인 건가? 엄청 중요한 단서 같아. 우리가 허공을 조작하지도 않았는데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 일단 선 쳐야지.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다시 나도 도정을. 들었어. 허공 단말기를 분명히 제거했는데. 그리고 단계 시간이. 아니, 잠깐만. 이거 왜 넣었어? 잠깐만. 고정 해제. 고정 해제. 아이씨. 잘못 눌렀어요. 무한 루프구만. 나이다를 여러 번 볼 수 있는. 아 저거 하는데 진짜 귀찮은데. 아 리얼 저거 하는데 진짜 귀찮아요. 저거 이 선생님 저거 몇 번을 봐주면 한데 너무 많이 해. 너르마무 거의 3절 4절씩 가니까. 너르마무. 네 아무래도 컴퓨터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적응을 빨리 했네. 맞아. 아 나이다 귀여워. 허공을 제거했는데 허공의 알림 소리를 들었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우리가 지금 같은 날에 갇혀서 못 빠져나가고 있는 게 허공과 상관이 있다는 건 확실한 거네. 진짜 어떻게 올리지? 만약 허공이 사람의 지혜를 약탈하고 싶어하는 거라면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지? 근데 방학 때는 뭐 하실 예정이세요, 다들? 원신. 야, 여러분들 아주 합리적인 사람들이구만. 그냥 두 달 동안 누워만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우리가 본 정계의 결과차. 내가 방학 때 남들이 진실을 알아내는데 마법고 해야죠? 아 마법고 나오는구나. 맞다. 아 은하고도 아직 다 안 해서 전. 아 은하고 캐피작 해야 되는데 친구한테 부탁해야겠다. 아 이거 뭐야 엄지곤주 뭐야 저거. 아, 엄지곤주. 엄지곤주 뭐지? 왜 엄지님이 얘기하는 거 같지? 얘기하는 거 맞아요. 그 아 맞아요? 엄지님이 얘기 소리가 되게 작게 들린다. 아가씨는 안 다쳤지? 어떻게 다쳤나요? 원래 부모님은 그래? 목소리가 작아요. 이번엔 상처가 없잖아. 어? 그게 무슨 뜻이야? 대체님, 대체님. 내가 다치긴 왜 다쳐? 에이. 어설픈 실력을 가진 도전자였을 뿐이라고. 아, 자, 잠깐만. 어. 그... 트위치요? 네네네. 잠만. 대검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그 누구에게도... 역시 데이아의 기억은 다 사라졌구나. 이마. 됐다. 좋아, 이거다. 저 내가 지운다, 내가 지운다, 내가 지운다. 아, 고스 요정은 좀 아. 마치 이 대기업 속에는 요정이 그 다 같은 요정이란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몸은 기억한 아. 맞아. 용병이나 무사나 신체 기억이 에이, 가장 그냥 중요하거든. 제대로 하죠. 초식을 머리로 기억하는 게 훌륭하니까요. 어떻게 생각해? 그거 그 컴퓨터 하면은 옆에 그 핀 같은 게 있거든요. 아 그거 하면은 돼요. 어 맞아. 모바일은요? 모바일은 저도 몰라요. 뭐가요? 모바일 뭐가요? 모바일 잠깐만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오늘 여러 밤 새실 건가요? 네? 내가 하고 싶은 말 못해요. 왜요? 주말인데. 또 부모님. 하고 나서 여러분들도 즐기실 수 있게 고시나리도 얼른. 와 시험 끝났는데도 시험 아 그치 태연님은 시험 끝났다 했지. 잠은 자야죠. 푹 자요. 일단은 푹 자서 일어난 다음에 게임을 하시는 게 좋아요. 하루에 12시간씩 자도 피곤한데. 너무 많이 자도 피곤하긴 해요. 10시간 자도 피곤해요. 저는 진짜 푹 자야 돼요. 잠을 못 잤어요. 뭐야 그 애매모호한 대답은. 제발 야근 야근. 모든 사람에게 일반 상식이지만 이제 내일이 올지 안 올지는 오늘이 도대체 몇 번째 오늘이지? 아니면 아직 모든 세상이 다 가짜일 수도 있잖아. 제발 이틀 연속 야근. 지금 머리가 안 그래도 복잡하니. 그러니 푹 쉬어.
시원하게 화장실이나 다녀오던가. 말 나온다. 뭐? 잠깐, 방금 뭐라고 했어?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어? 사람들이 화장실을 다녀오면 정신이 맑아진다고 해서 추천한 건데. 예, 복잡한 저건 진짜요? 많이 이상. 나 복잡한 거 딱 질색인데. 정도로 이상해. 나중에 요약해 드릴게요. 오, 우리 대치 선생, 대치 선생 요약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스메르 스토리가 원래 그 살짝 복잡해가지고. 아, 난 타이나이 나왔을 때 되게 반가웠는데. 어, 내가 타이나이인데 타이나이. 아니 나중에 있지? 나중에 볼 수 있어요. 맞아, 근데 어차피 후반에 다 정리되는데 그것도 이해 못하면은 말한다고 나중에 뭐가 달라지지? 나중에 어차피 나린님 질리듯이 보고 계시잖아 이미. 나이다 얘 아기 아기예요? 말하는 게 약간 뭐랄까 500살 아기요? 에 500살 아기예요. 아니 아기가 아니고 악악 악. 제가 아기요? 제가 아기요? 내 전부이거든. 뭔가 나이다가 얘네들만 얘네들하고 평생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타임루프하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수수께끼를 쉽게 말해서 에? 너희 둘이 없으면 난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 나이다가 또 알 수 없는 말 잡담은 여기까지 하자. 여행자 어제의 새로운 단서를 갖고. 갑자기 왜 전에 그 가설들을 다 부정하는 거야? 맞아. 이전에 끝날 때 가봐놔 해야겠다. 아 그러고 보니까 나 평판캐 몬드만 하면 되는데 귀찮아서 안 하고 있네. 아 전 나이다에게 그 뭐였지? 톨 나에게 그거 달아주려고 스웨르 면제 밀고 있는데. 둘 사이에. 전 이미 스웨르 아... 나오자마자 그거 시작해가지고 이미 10렙이에요. 그렇다. 귀찮아서 안 밀고 있는데. 아 밀어야 되는데 그 보물찾기 또 얻어야 되는데. 나오자마자 시작했어요. 삐거리는 소리는 스메르 나오고 스메르 도시 다 열은 다음에 시작했어요. 정박기 바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도스 다 일단은 보고 그러려나 봐요. 그리고 스메르 먹은 게 이나즈마. 여기 보라 빨간 아니 노란색 연상 진행해줘요. 연상 진행하면 일단 하고 봐요. 여기 이제 아니야 그거는 관계없어 한 두 번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어? 바로 그날의 기억이 삭제된다면. 아 지금 되게 진지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말 안 하는 건 알죠. 네. 찍는 거 아니에요? 진지하게 하세요. 하루가 지날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삭제된. 나히다는 허공이 신의 심장으로 운행. 아니 아까 왜 다시 보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시험 문제 풀듯이 본대요. 아신탄신일이 끊임없이 유지하고 있어. 한 번밖에 보지 않나 보통? 에 한 번 보는데 이해 안 되면은 한 번 더 아... 보면 오 바로 맞췄어. 보통 연상 진행한 게 답이던데. 맞아. 맞아 매일 밤 그러면 잠에서 야 좋다. 사람들이 하지만 육체의 기억은 지우지 못해서 데이아의 대검은 점점 더 몸에 익은 거지. 이번에는 모든 게 말이 돼. 정말 신통한 추측이군. 나이다. 그래서 맞았다는 거야, 틀렸다는 거야. 틀렸지. 간단하게 말하면 불안소의 수정나비를 아, 잡아서 단기뿌리처럼 조명으로 쓰는 것과 같아. 뽑아야 될지 느낌에만 집중하느라 본질을 전혀 간단하지 않던 데이아를 찾아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봐. 없으시면은 굳이 꼬꼬미 뽑을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새로운 단서도 데이. 닐로 없으시죠? 네, 없어요. 스메르가 유니안을 그러면 봐봐 지금 나 경험 정직자였어요 지금. 와. 사람이. 나리님. 네. 아 저거 레벨업 하는 게 맞는데 솔직히 말하면. 아니요 아니 저 지금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거. 예전에는 몰라서 못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이번에 몰라서 일부러 하는 거라도 해도 지금은 해야 돼요. 왜요? 막혀요. 어디서? 어 저 스메르 그 레벨 제한이 몇이었지? 아 여기 있었구나. 드디어 찾았네. 일단은 레벨 50까지 아, 뚫어야 되는 건 맞는데 기억하기로는 45레 빼서 막히진 않을 거예요. 오늘 갑자기 몸에 익어서 막힐 때까지 하죠 뭐. 이번에도 제가 그 스메르 스토리 다 밀었을 때가 43렙이었으니까 45레 때 막히진 아, 않을 거예요. 후회합니다. 물론 후회는 하긴 해요. 네 후회하게 돼요 나중에 보면. 미리 뚫어놓는 게 좋긴 한데 일단은 제가 타이밍 맞게 제가 올리겠습니다. 뭐 알고는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근데 고스님 그런 안한다 내리셨어요. 절대 타이밍밖에 못한다 한표. 한표 투표. 반박을 해도 될까? 이런 상황은 절대로 있을 수 없. 제발 그냥 하라고 할 때 해요, 나인님. 만약 선생님 그 월드랩을 낚시 안 하다가 밀리고 밀리고 밀려서 결국은 이도저도 아닌 때 하셨잖아요 그때도. 내 지갑은 텅텅 비. 고스님. 네. 월드랩을은 낮추셨어요? 네? 월드랩을 낮추셨어요? 아니요 아직 안 낮췄어요. 일부러 안 낮췄어요. 그 밀고 나서 월드레벨이라도 낮춰요. 아 그러면은 차라리 올리고 월드레벨을. 네. 근데 월드레벨 한 번밖에 못 낮추잖아요. 네 하나만. 네 하나만 낮출 수 있고 24시간 뒤에 재설정 가능해요. 맞아요. 그래서 나린님 아직 평균물 작도 안 했죠? 이거 심한데. 이번에는 베이아가 우리한테 증거를 보여줄 심한데. 줄이야. 좀 많이 심하긴 하네. 페이나리랑 라이다가 이제 도금이랑 그걸 썼으니까 도금이랑 저거 날아서 가자. 라이다가 도금을 썼어요? 아, 라이다는 도금 안 쓰고 그 뭐지? 라이다 수필이요. 수필이요. 똑바로 서야 할 걸? 라이다 근데 숲기랑 도금 다 써요. 둘다 쓰긴 하는데 보통 숲기를 쓰니까. 근데 전 라이다 도금 써요. 너둘다 써요? 수필이었습니다. 저도 숲기 쓰고는 싶은데 나이가 서포터로 쓰려면 스펙이 맞아가지고 전 지금 그 프랭자가 숲기 끼고 있어가지고 검수를 연습 위에 있는 흔적들이 보여? 이건 내가 몇 현자가 그 스펙이형 마지막 그 사색 효과가 그 만개인가 그거 효과 증가니까 그럼 현재가 매번 그래서 좋은 거라. 긴장에 내가 연습한 흔적을 복제해 어찌 됐든 난 무인이고 우리 매번 검을 휘두를 아라이탐은 두근 껴주고 있죠. 아라이탐은 도금이죠. 유일무이하다는 말이 있듯이 검을 베이아는 좋아요? 베이아요? 별로 모르겠어요. 있긴 한데 안 써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들 사진 기록 찍은 사진으로 그래. 그 뭐지 저기 그 이나즈마에 있는 그 폭죽 쓰는 애 걔도 괜찮은 거 같은데 요인이요? 아 괜찮... 그래도 괜찮은 거 같지만 안 좋은 캐릭터는 없습니다. 연신에 안 좋은 캐릭터는 없어요. 다 세지긴 해요. 어떻게 설정하면 세지긴 한데 난이도가 다를 뿐. 맞아요. 왜 제가 다르다고 생각하시죠? 난이도가 다르다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난리야. 아유 말을 말자. 나리가 다르다는 게 아니고 난이도가 다르다는 뜻이죠. 얘기를 했구나. 나이한테 가서 물어보자. 하시는 거 어때요? 얘기를 잘못 들었어. 엄디님이 히다 성대모사 한대요. 와와 해봐요 빨리. 선 넘네. 안 해. 지식을 넣어 공유할게 해줘요. 이러다가 엄지나게 죽겠는 거. 우리 집에 놀러 와 해줘요. 아니요. 멀지도 이곳이 바로 지혜 전당이야 해줘요. 빨리 지금 성대모사 들려고 소리 다 껐어요 지금. 그거예요. 전부 다 보인 전부 다 보인다고 이거. 님들이 없는 거 안 갈 거예요. 제 따라갈게요. 아니. 네. 저 따라가면 돼요. 어디 갔어요? 나갔어요. 그냥 나갔는데. 돌아가. 이러다가 엄지님한테 죽겠는 걸. 아니 아니네. 너무 많이 놀렸는 걸. 엄지님 가셨네. 우리 왔어. 네. 제가 너무 많이 놀렸나 봐요. 라고 할 수 있지. 시간이 순환되는 게 아니라는 것과 정박을 나간다라. 엄지님 지금 가시면은 엄지님인 거 인증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성박을 네, 나간 뒤의 결과에 대해서는 말한 적 없어. 아 정확히는 지금 안 오시면 엄지검지는 공식이 됩니다. 오락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로 뭐가 증명된다는 생각 가끔 조사하다가 뭐야? 시간을 안 보면 다음 날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 안 오시면 공주됩니다. 하지만 성박에 나간 기억은 우리 둘 다 전혀 그래? 그건 좀 이상하네. 그럼 채팅방에 써야겠지. 분명 뭔가 있어. 내일 꼭 밝혀. 디코에서 대화하다가 요인님이 혀로 격참 마시. 오 혀로? 오. 야 혀로? 이야. 기억이 돌아왔어. 그러니까 여행자 방금. 야 화요인님. 알 수 있을 거야. 돌이킬 수 없어. 그곳에는 수많은 공간이 혀로. 있어. 수메르 성의 화신 탄신일은 그중 하나일 뿐이야. 여행자, 네 기억 속에 이틀 정도의 공백이 있을 것. 시간을 거슬러 2일 전으로 돌아간다. 어제의 계획을 실현한다. 아니 자꾸 같은 거 보니까 좀 지루하긴 하다. 그 조금만 넘기면 재밌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게 여기, 이제 네. 거의 마지막 아닌가? 네, 거의 마지막이죠.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 느낌. 이제 저 어? 이제 옛날 TV 정도 나왔으면 거의 다 끝난 거. 갑자기 저기서 왜 성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겁니까? 물어도 소용 없으니 딱 돌아가세요. 나온 순간 이제 재밌었지. 맞아 내리신 맞아. 아, 못 나가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래요. 오름 그건 당신 사정이고요.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 저, 장사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카데미아가 이미 오늘 수메르 성의 봉쇄령을 내린 것 같아. 그냥 워프로 나가면 되잖아, 이 바보들아. 저기. 아니 그 워프는 여행자만 쓸 수 있어요. 아. 나한테 물어도 몰라. 아르님이 바보야. 출입을 엄격히 금하라는 자극 요법은 안 통해. 그런 내부 정보를. 자 1대1로 다이다이 떠. 이겨 내가. 정말 모르나. 놀래요? 놀래요? 쫄. 아 나 이 단어가 왜 이렇게 웃기지? 여행자 쫄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져요. 제가 줍니다. 라이다 묻히고 베네소를 한 대만 때리면 끝낼 것 같은데. 초경 공격이 아니고 그냥 일반 공격으로 제가 줍니다. 자, 채팅창이 죽어가요. 채팅창 좀 살려줘봐요, 빨리. 어, 네. 여행자! 무튼 박치기. 선인하니 아 진성 태워 달라매요. 어이 나는 널 좋아한다고. 페이몬 진정해. 여행자는 지금 여기 있잖아. 게다가 무슨 상황인지 전혀 모른다는 눈치고. 지금 강력하게 디코를 끄고 싶어졌다. 찾으러 가고 싶었는데 네가 나가지 말라고 했어. 저희 버리고. 와 나쁘네. 아이 페이몬 귀여워. 정말 미안해 페이몬. 페이몬 우리의 비상식. 난 절대 널 떠나지. 오 뭐야 고백이야? 어. 박력 있는데 아니, 여행자? 그때 여행자? 고백이면 거의 어른이랑 어른이랑 거, 연애하는 거. 그렇게 어린이까진 아니지 않나? 뭔가 그런 페이몬의 시점으로 뭔가 어린애 같은. 어린애 같은. 그렇구나. 두 사람의 다른 시점을 이용한 거네? 뭐가요? 여행자가 성 밖으로 나간 후에 계속 눈으로 뒷모습을 쫓았어.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진 거야. 저거 죽은 거 아니에요? 고통. 근데 엄지님은 어디 가신 거예요? 어, 오셨다. 오셨다. 히다 성대모사 하려고 오셨다. 아, 계속 오케이. 떨어져라 응시하고 있었거든. 잠깐만요. 다시 가지겠다. 아니요, 소리 끝이에요. 고! 고! 어어? 고! 고! 아, 그럼... 협의 봐요. 아 마이 끄을게요. 아니 아니 지금 여기 잘라서 유튜브에 올리기. 협의 봐요. 뭐야 고스 죽었어요? 죽었대요. 왜 죽었어? 몰라요. 빨리 고스님 제 말 들었어요? 아니요 하나도 안 들리는데. 아 잘라서 그래요? 유튜브 올리지 그러니까...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에에 아 그거를 제 채팅방에서 써주세요. 그 뭐지 저기 제 채팅방에 써주세요. 그럼 거기를 자를게요. 올리라는데요? 올리라고요? 아... 아니 거기만 여기만 딱 잘라갖고 여기를 빼고. 아, 아 근데 이거 누가 녹화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잠깐만요 OBS 킬게요. 잠깐만요. 아니 니마. 아니 제가 지금 OBS 그니까 나리님 풀영상을 올리시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엄지님이 저거 나이다 더빙하신 부분만 빼고 올리라는 그런. 아 예 그거 알아요. 그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네. 빨리 하라고요. 아, 그렇대요. 예. 네. 아 이건 못 참지. 아 물 다 먹었어. 아
다리님 내일은 방송하실 건가요? 글쎄요, 내일 그 스케줄 봐야 돼요. 저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몇 시에 들어올지 몰라가지고. 가셨어. 아니 이 아니 참. 아 와셨 오셨다. 와, 오셨다. 아 들려요? 아 이건 못 참지. 네 들려요. 아하 네. 들리는구나. 안 들렸으면 했는데. 아. 아. 나만 잘 안 들리나? 선착한 분 대사해드림. 아 저요. 아 채팅으로. 아하. 고바스 보여요라는데? 왜요? 이거 뭐지? 아 근데 듣고 있어요? 듣고 계시나? 어? 어떻게 듣고 계셔? 안 하실 건가요? 네. 뭐 그. 아니 하나만 해야지. 저게 한 문장이에요. 꼬마차기. 파이팅 하세요. 아 이건 못 참지. 아, 네. 아, 아, 잘 들려주세요. 잠깐만요. 나 지금 기다리고 목, 있는데. 목이 예. 죽었어. 꽃마차가 덜컹거려서 나이다는 눈이 떴어. 오늘이 나이다의 생일이래. 생일 나이다. 거기까지 준다고? 짠다. 오 이건 좀. 오 근데 시크리얼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네요. 짠다. 거기까지 할지 몰랐는데. 근데 저기 뭐라고 했는지 못 들었어. 그러니까 꽃마차가 덜컹거려서 나이다는 눈을 떴어. 나이다는 오늘이 생일이래. 생일 축하해 나이다. 아, 그 얘기한 거예요? 네. 이거 나이다 생일 축하해 TV 있어요. 아. 메시지 같은 거 말이야? 하지만 그걸 이제 런하면 고스나이라는 말을 하면은 그렇게 보지 마. 잊으시겠지? 그렇게 떨어져라 볼게. 안녕히 계세요. 왜요? 아니 원니님께서 직접 하신다 해가지고 원니님이 직접 하셔놓고 왜 그래? 아니 제가 언제 아 잘 들었어요. 이거는 아, 그래. 절대 맞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잘 들었어요. 네. 다행이다 누. 아니 그 레니랑 같이 마치고 시즌을 보인다고 짤을 공유할 게 같이 공격하자 이렇게 자신 있게. 언니가 안 들어. 내가 공격할게요. 공격할게요. 네. 이리 오세요 아. 고스님. 빨리 이리 오세요. 공격할게요. 아 재밌다. 아 안 재밌다. 아 스킥이 아, 너무 잘했다. 스킥이 너무 잘했다. 성대모사 잘했다. 나이다인 줄 알았잖아요. 아 이건 엄마차가 덜컹. 지금 나이다 그거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잘 녹아들었습니다. 아니요. 저거 그거 있어요. 엄마차 대신 군대 버전도 하나 있던데. 두 선반이 덜컹거려서 나이다는 눈을 떴어. 에 잠깐 목소리가 안 돼. 오늘이 나이다의 군대 입대 날이래. 아 입대 축하해 나이다. 생일 축하해 나이다. 내가 하니까 이거 진짜 안 어울린다. 하지 말아야겠다. 누님이다 누님. 어머나. 아 내가 하고 내가 주먹으로 내 얼굴 칠 뻔했네. 잘했어요. 아니 쳤어요. 저 왜 안 쳤어요? 아 쳤어야지. 이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았으니까 어서 메시지를 들어보자. QW 이하님도 마이크를 키시죠. 아, 나만을 못하는데. 아, 네, 맞아요. 에이. 제가 켜드릴게요. 혼자만. 뭐 또 해준다고요? 그W2IN님 마이크 켜주신대요. 어, 진짜요? 아, 최초? 네. 최초는 아닌데. 최초는 아닌데. 최초는 아닌데. 어, 켜서 떴나요? 나 킨 거 못 봤는데. 못 들은 거예요. 네. 근데 본인만 못 들은 거예요. 아하. 아, 지금 쳐들어요. 혼자. 저기, 그 방송 저기 그것도 좀 살려줘요. 싫은데요. 아, 네. 잠깐만요. 안녕히 계세요가 끝이야. 딛고 지우면 랜이 끝이고. 안 키시겠어. 나이다 귀여워. 버스님이 이제 안 해가지고 지금. 예전이었으면 바로 냅다 시 참하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자 다들 방송이 계시죠? 네 오늘 끝내고 못하면 이렇게 쳐드릴까요? 고아 그 여섯 명이 딱 남아있는 그 사람인가?
오바스부터 봐봐. 사실 아 저거 사실 아니 아시... 진짜 거짓말 치고 저 장면 볼 때마다 조조들이밖에 생각 안 났어 머릿속에. 진심으로. 네? 아, 네 등 뒤로 보고 있는 널 수많은 공간들은 모두 거짓이다. 맨날 이 난이 들고 여튼. 이제 구수님 죽었어. 여행자는 무슨 아마 와 하마 나이스. 취직 이후에 처형부금 나올 것 같아. 친히 말하면요 나이다님 아니 나이다란다 나리님은 방랑 코스 그거 전기의 신 절대 혼자 못 잡을 것 같음. 리얼. 근데 애초에 그 처음 잡을 때 나이다 그 주지 않나 체험으로? 나이다 맞아. 체험 져가지고 어지간한 강공 때리면 다 그래 1페이지는 넘긴다 쳐요. 에이 설마 나이다 없는 사람 있으면 여기? 2페이지 그 종말의 달에 못해가지고 나이다 없는 사람이 있어요? 리얼 사실 굳이 거기 좀 파티 딜 충분하다 싶으면 엠보 들어가면 작대이긴 함. 에 딜이 들어가긴 하는데 더 빠르게 잡으려면 솔직히 다 깨는 게 더 맞아서 맞죠. 저는 그냥 솔직히 타탈이 데려가긴 한데 물론 안 깨져서 애초에. 아 근데 궁금한 나이다 없으면 좀 아닌데 없습니까? 전화 있어요. 아니 애초에 그 나이다 체험으로 줘야죠. 체험으로 줘야죠 상관없습니다. 맞아요. 물론 체험보다 제 나이다 스펙이 더 좋아서. 근데 주간하면은 더 주간하면 아예 못 잡죠. 주간하면 저 사람 못 잡으면 애초에 뒤로 가는 팀. 나이다 그거 나이다 그게 뭐잖아? 나이다 특성 업그레이드 하려면 방랑자 필요할 텐데. 이거 영상은 저기 맞다. 나이다 이름을 특성 업그레이드 하려면 방랑자 저기... 맞아. 아 맞아 그 꼭두각시줄. 고수님 무조건 저희 데려가시겠네. 아유 또 이용당하겠네. 아유 뭐가요? 있어요 뭐가 됐어요. 아 있다고요. 체력 적조의 비밀주라고 있어요. 네. 알겠어. 아, 이름이 왜 쳤다고냐고요? 아 보시면 알아요. 밝아진다. 와 밝아졌어 하늘이. 와 하늘이. 아 눈도 높아. 아 좋아졌어. 아 진짜 이쁘다. 생각을 저렇게 오래 한다고? 고시나이는 저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생각이 없네요. 조용히 하세요. 누가 팩트로 폭력하래요. 말하려다가 참았는데. 와. 팩트 폭력 안 됩니다. 경고 드렸습니다. 팩트 폭력 안 돼요. 생각에 영감 하면 안 좋은 거랬어요. 그런 건 이제 머릿속에 생각만 하지 말고 바로 말하는 거랬어요. 그렇게 맞아요, 배웠어요. 맞아요. 생각을 0.01초만에 하고 바로 매뱉은 후에 생각을 다시 또 하고서 이제 말하시는 분이라. 근데 고스님은 그거 열쇠는 다 받아 두셨나? 열쇠 문 열쇠요? 문 열어요. 그 1K 열쇠. 아. 결세계 바다는 들면 바다는 넘어질 거 같은데. 보니 아니 보니까 그 4-8 돼 있어가지고 받기는 받았던 것 같아. 0도 되어 있고. 그러고 보니까 2기는 원했던 건지 않았어요. 궁금한 거 있어요. 원신 궁은 고스님 궁금한 거 있어요. 요거 진짜 어렵던데. 아 여기 아. 여기서 그냥 아무거나 그냥 다 찍고 그냥 아 이건 아닌 거 같아 히히 하면 그냥 아무거나 고르면 되는데 이게 아닌 거 같아라는 게 솔직히 저거는 안 봐도 돼요. 저거는 다 무시해야 돼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서 그냥 기분이 좋았던 게 제가 여행자니까 여행자 목소리 많이 나와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행자인데 역대급으로 많이 나왔음 진짜. 근데 원래 여기 스메르 때가 진짜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아 맞아요 그 뭐였지? 아, 그 전까지만 해도 마신 임무에서 그냥 맞아요 이 한마디 끝 이 난리 하는데 너에게 그... 어전 시합을 신청한다. 그거밖에 없어 어전 시합을 신청한다? 근데 그 3-6 중간 장면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중간장이요? 그 중간장 그거 말한 거죠? 그 치한 거는? 아예 그 3-6 카리베르트. 아 카르베르트. 아 카르베르트. 아 카르베르트는 어쩔 수 없이 나왔죠. 거기는 네, 근데 페이원이 없으니까. 그렇죠. 연상이어도 많이 나온 것 같긴 한데. 진짜 이 2.5였나? 거기 그 창거연은 너무 했음. 창거연은 여행자 목소리가 나왔나? 나왔어. 그 여행자 같은 경우에 여자 행자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 그거 있잖아요 그 스태미나 꽃 보면서 이제 스태미나 꽃 맞나? 아무튼 스태미나 꽃 보면서 그 기억 공유할 때 잠깐 이제 오빠 한마디 끝. 아. 이거 딱 한마디.
요거 한마디 했었고. 페이몬이 진짜 힘들 것 같아. 아,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몇백 개 문단씩 녹음해야 되는 거. 근데 많이 들어보니까 페이몬 몇천 대사씩 녹음할 때마다 남행자 여행자는 한 10개 대사 끝난다고. 또 남행자 여행자는 뭐 그냥 뭐 효과음 같은 것만 많아서 뭐 아니 핫 이런 거? 선생님 진짜 하다하다 어려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자 네. 이거를 정확히 말해야 되게 루미네란다 그래 행자, 붕대사, 1사, 70, 11 특징을 말해볼까요? 네? 모두 핫입니다. 진짜 아니 근데 진짜 모두... 여행자 그 음성 보니까 핫핫핫 흉인 요런거 그러니까 1,4 그냥 필살기 1,4 70 11이 이제 핫핫핫핫 이날님 리얼 제발 폰타 있는선 대사 많으면 좋겠다 어린도 없지 일단 첫번째 대사 아 대신 근데 거기서 방송 진행이 안되니까 방송 진행이 안되니까 저는 잠깐 디코라 자 알아서 얘기하세요 네 요나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넌 누굴까? 너는 당연히 나이다지. 달. 연금 점괘는 신의 계시. 이미 눈치챘구나. 네가 바로 작은 쿠샤나 쿠. 이게 가장 어려운 질문일 것 같아서 하나도 안 어려워. 나도 맞힐 정도였으니까. 그나저나 나이다는 계속 작은 쿠사나리 화신에 대한 쿠사나리 화신 보고 있었는데. 아, 네가 쿠사나리. 그건 하지만 현재 상황에 대해 편안히 테트리오해야지. 야. 전에도 너희가 물은 적 있지만 너희에게 엄청난 이제 꿈에 대한 진실을 꿈속을 걷는 사람을 깨우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니? 막 현실과 꿈에 대한 개념과 인지에 돌이킬 수 없는 혼동이 일어. 그래서 암시와 힌트. 좋은 사람이었구만. 전에도 너희가 물은 적 있지? 이제 꿈속을 걷는 사람을 깨우면 안 된다란 현실과 꿈이 그래서 암시 일단 우리가 있는 이 잘못 봤어요. 두 번째 거 눌러야 되는데 첫 번째 거 봤어요. 화신 탄신 중 그러한 여행자가 아비디아스에서도 꿈을 꿨는데 꿨던 맞아 프란소의 축복을 1초 만에 이겼다. 튕겼구만. 프란소의 능력을 받은 것과 같아서 다른 사람들은 인간은 정말 무한대로 꿈을 두뇌의 피로도가 이미 다 특히 몸이 약한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러게 왜 하필 나이다도 이유를 모르는 곳 아카데미아의 현장 이게 연결이 끊기시네 여행자, 혹시 다른 정보 있... 대현자가 신의 탄신을 이제 좀 집중이 되네. 설마. 그러게 왜 하필 내 생일을 바탕으로 한 거지? 단순한 나이다도 이유를 모르는 아카데미아의 현자가 큰 대가를 치르면 여행자 혹시 다른 정보 있어? 이거 왜 이렇게 해요? 그 공간은 꿈을 아니야. 나이다는 아니야. 신의 탄신을 축복 설마 일단 우리 그리고 또 인간은 원래 꿈의 대부분을 매번 화신 탄 그러면 여행자가 아비디아 숲에서도 꿈을 이런 걸 보고 맞추는 거구만 오케이 받으면 꿈에 관한 푸른소의 능력을 받은 근데 더 궁금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잖아 수메르 백성들을 속이고 그들의 화신 탄신 축제에 윤 아카데미아 현자들이 난 달일 뿐이고 진정한 태양은 오래전에 사라졌으니까 달 태양은 다이루크였던 거임 그건 또 오늘의 시간이 끝나버렸 내일 윤회를 해결할 방 이번엔 나이다도 옆에 있구만 좋은 아침 나이다. 나 기억. 무슨 일이야?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상황이 맞을 거야. 아 죽었구나. 두나르자드가 사라진 건 실제 두나르자드의 아... 꿈이 과도. 다이루크가 아니었어요? 더 이상 버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애 캐릭터로 얘기하기. 이럴 수가. 그
같은 존재이지만 완전한 현실 속 도나르자드의 의식은 나나나나나 나나나 꿈에서 랄랄라 랄랄라 연결 그러자 꿈에 그녀의 하지만 원래 도나르 인형은 상대적으로 과묵한 그러고 보니 과거의 도나르자드는 아 도나르자드는 의식 속에서 널 만난 적이 있는데 네가 자신을 일깨워줬다고 했어. 너도 그때 그때 도나르자드는 가족의 과잉 보호를 받았어. 난 단지 그녀에게 삶을 다시 이해하는 지혜를 줬을 뿐이야. 얼마든지 자아를 가질 수 있다고 말이지. 하지만 지금은 아직 멀었어. 진정한 신이 방랑자 어떻게 하는? 나도 그 고민해보고 싶다, 멘티스님. 이건 다 현장. 난 자책을 하는 게 아니야. 진 억지로 그럴 필요 없. 이런 희생이 구체적으로 허공에 그러니까 있고 그렇구나. 여기가 그사 그렇다면 그 상상은 예를 들어 하지만 막 그에 대한 하지만 지금은 주체가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어. 주체를 찾으면 그 사람이 꿈을 꾸고 하지만 어떻게 근데 좀 지루하긴 하다. 어렵긴 하지. 난 그동 성 밖을 나응 식 서두르자. 소박한 꿈을 가지 맞 기운 차리자. 그나저 맞는 넌 누가 꿈의 주체? 아 일리 그럼 일 가자 가자. 나나나나나 나도 스태미너 꽤 올랐다고. 금방 안 지쳐. 방랑자. 아, 왔구나. 어딜 급하게 가던데. 무슨 아직 칸칸인데. 2000점 차이 나면 오. 얼. 혹시 소원 같은 소원? 에이, 하나하나 따지지. 그래. 알겠어. 지금 내 소원은 부끄럽지만 아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셨어. 전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따뜻하고 이해심 많고 아이들 이런 생각도 해봤어. 내가 그분 눈에 특별해 보여서 나한테 너 설마 두녀르자들을 좋아해? 오! 그렇게 두녀르자드 씨는 사람들이 웃으며 화신탄신 축제를 보냈으면 좋겠다. 오 아저씨 내가 어라 그런 어린애를 좋아하면은 안 된다고. 내 소원은 두나르자드 씨가 웃으며 내 앞에 나타나. 어리진 거야. 않구나 참. 그럼 소원을 빌게. 제발 이루어져. 그럼 눈 뜬데. 파키잖아. 얄다 사탕은 한 명당 하나밖에 전혀 효과 없잖아. 꿈의 주체가 아닌 것 같네. 역시 이렇게 쉬울 리 없지. 야, 이 꿈 되게 우려먹는다. 그나저나 도나르자들을 아는 사람 아가씨. 데이아 목소리야. 하지만 데이아가 해결할 텐데. 이봐 여행자. 언제 모으지? 한 뭐 적당히 한 한 달 정도 고생하시면 모으지 않을까요? 자, 내가 싸우겠어. 천천히 키워요. 원래 게임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너구나. 마침 잘 왔어. 괜찮다면 이봐, 그건 내일이야. 이런다고 호마야니 가문이 아무튼 조심해. 동료를 불러? 자, 가라. 간만에 전투다. 간만에 전투다. 일망타진. 이력 장목. 차. 제약했어. 어이, 우리 집에 놀러와. 올림플 고리 사부의 장수를 감상하라고.
과부하, 과부하, 과부하. 눈속임. 너무 가까워. 아이고 잠 바꿨다. 그렇네, 끌었어. 애군 타파. 자, 일단 해야겠어. 잘 따라와. 소리라면 다 들었다고. 나 나이다 먼저 쳐야지. 어? 터져라. 덩굴 잠시. 이 쉽지가 않아요. 2360 많이 날죠? 똑바로 서야 할 걸. 이게 바로 상상 그 이상이란 뜻입니다. 저 사람들한테 일부러 화풀이 한 거지? 너도 그렇고 나이다도 그렇고. 아 맞다! 그날 첫 번째 화신탄신 축제 때 그러니까 까먹고 안 가져온 물건이 있다고 했잖아. 내 기억력이 나쁘지 않네. 두냐르자드가 이 근처에 살았던 걸로 기억해. 응! 작은... 아마... 이... 와! 창문이 제대로 안 닫혔나봐. 내가 들어가 볼게. 아니... 아니 이거는 가택 침입 아니야? 아니 훔치기까지? 이러면 안 됩니다. 두냐르자드가 임시로... 한번 펼쳐. 교육상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 약 16일에 거쳐 화신탄신 축제 전날 밤 드디어 이 기록을 완성했어. 화신탄신 축제가 끝나면 여행자와 페이문이 또 여행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최대한 화신탄신 축제 당일에 주려고 노력했지. 민간에서 입소문을 전해주는 작은 쿠사나리 화신 전설을 정리한 것으로 화신 축제를 준비하면서 틈틈이 사람들을 인터뷰한 내용이야. 오케이. 이건 하지만 화신 당신 이 책을 발 하지만 두나를 잘 씨. 아, 또 어디 가게? 또 어디 가게? 목적지로 가면 되지. 가자. 또 멀리 있는 거 아니겠지? 멀리 있네. 나나나. 아, 스메르 딱 열고 이 윤회만 윤회까지만 딱 풀면 되겠다. 빡세다. 두냐르자드 인형이잖아. 고마워요. 여행자. 아이고 죽었구나. 지쳤구나. 아유. 생각해 보니까 이곳에 정말 오래 갇혀 있었네. 두냐르자드랑 즐겁게 웃고 떠든 게 벌써 엄청 오래 전 일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정 많이 들었는데. 정 많이 들었는데. 그때 다 같이 여기 앉아 있었잖아. 닐로의 화신의 춤을 보러 가자면서. 똥똥? 살아가면서 괴로운 일은 아니... 항상 존재하지만 우린 아쉬움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잖아. 그렇지? 방금 그 말 예전에 도냐르자드가 했던 말이잖아. 설마 인형? 인형인가? 왜 그래 여행자? 아직도 그 인형인 것 같은데. 방금 대체 어떻게 된... 어? 어디 가는데?
나이다 있는 곳으로 가야지. 화신의 춤을 보러 가자. 으흠. 닐루? 닐루 릴루. 화신의 춤까지 딱 보고 마무리하면 되겠구만. 그리고 나머지는 디코에서 여러분들하고 수다 떠면서 놀면 되겠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뭐야, 위야? 그렇지, 됐어. 춤신 때는 나도 조용히 있겠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버티면 나도 어쩔 수 없이 화신 탄신 축제를 추진한 모든 주동자를 찾아낼 수밖에 없어. 대현자는 이미 이쪽 사정을 봐주고 있으니 알아서 잘 대처하도록 해. 어떻게 이런 일이... 불행자 입장! 풀 죽지 마! 내가 불행자야! 여행자, 우리를 위해 나서줄 필요 없어. 저 사람은 아카데미아의 현자야. 몇 가지 연료되면 아 듣고 있었어요? 아 잠깐 듣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예, 안 듣는 줄 알고 네 그냥 막말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웃긴 건 아 이게 초반이라고요 아직? 나 이거 완전 후반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만약 이게 현자들의 계획이라면 자기들까지 이럴 필요 없지. 그러니까 이것들도 대체품이. 와. 스메르 야, 내 몸에서 스메르 향기 나겠다. 파지사라는 화신님의 상징이잖아. 맞아. 루카드 바타님이 화신님을 기념하기 위해 만드신 파지사라도. 야. 그 전체적인 스토리는 이게 아직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스토리. 전체 스토리는 화려한 자웅빛. 와. 스토리 진짜 부지런히 미뤄야겠다. 맞아. 이게 어? 너희 오늘 정말 이상해. 오. 주체가 닐루였다니 뜻밖의 수학이야. 자웅빛 파지사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닐루의 잠재의식 속이라서 이렇게 무대를 장식할 수 있었던 거구나. 나이다가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접시에 음식이 가자! 닐루는 화분의 전설 속에 파지사라가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저 화분을 보고 닐루가 주체라는 걸 확신한 거지? 하지만 윤회를 끝내려면 주체가 자아의식을 가지게 해야 하잖아. 어떻게 해야 닐루가 알 수 있을까? 닐루? 꿈을 꾸고 있는 거지? 오 알고 있네. 역시 닐루? 몰루? 화신 탄신이 그런 건 아니지만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야. 대체 어떻게 단번에 꿈이라는 걸 알아챈 거야? 같은 향기가 나는군. 스메르 사람들은 꿈을 꾸지 않는다고 알고 있잖아. 혹시 최초의 현자 이야기 들은 적 있어? 재난을 벗어난 뭔 소리예요? 아니 같은 향기가 난다고 저라고 얘기 안 했는데요? 들어본 것 같아. 우리가 스메르 성에 온 지 얼마 안 됐어. 저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 사람이 최초의 현자였구나. 하지만 너희가 들은 건 그가 최초의 현자가 되기 전 누구랑 같은 이야기였을 향기가 거야. 나는데요. 비밀입니다. 네, 태연님 비밀이에요. 네, 고시나리 1급 비밀의 한 가지입니다. 네, 과연 누구랑 같은 향기가 날까? 닐루가. 그는 저도 몰루입니다. 몰루.
최초의 현자 앞에 불가사의한 현상들이 펼쳐졌어. 온 세상의 지식이 구현화돼서 진짜 멘트 재미없다. 그는 넋을 놓고 바라봤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고 그는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습득했어. 그러고는 프레신에게 이렇게 말했지. 심신 나오면은 일단은 히메리 2장만 끝나는 거죠. 집을 너무 오래 그 다음에 다른 데 갔다가 3장 시작되는 거예요. 거죠. 제발 그렇다고 얘기해줘요. 휴메르 3장으로 바로 된다고 하지마. 아 나 휴메르 예 딴 데 가보고 싶어 진짜. 아내가 옆에서 그에게 말했어. 다행이다. 오늘 프레신을 찾으러 갈 거죠? 행운을 빌어요. 나는 다시 한번 이나즈마 스토리를 밀고 싶다. 스메르 성의 수많은 재난을 해결하고 아카데미아를 세웠어. 해피엔딩으로. 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오늘 스토리 진행을 먼저 하기 하려고 했기 때문에 맞아. 하지만 그의 신실함과 결심이 프레신에게 전달돼서 그에게 꿈의 형태로 축복을 주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재미있는 생각이네. 우리도 이야기 속에 깨어났으니. 마침 오늘의 화신 탄신 축제도 끝이 날 시간이네. 네. 안 밀었죠. 못 민 건지 안 민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안 밀었죠. 조용히 하겠습니다. 꿈속에 있는 거라면 화려한 화신의 춤으로 아니구나 춤추는 거 아니었네. 되겠지? 마음껏 쳐도 좋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신께 이 화신의 춤을 바칩니다. 닐루가 추는 화신의 춤을 못 본 게 좀 아쉽긴 해. 아니 이 마을 자체 환상이었던 거예요? 마을 자체가 사라지는데 사람들하고? 와 근데 진짜 예. 좋은 아침 여행자. 오. 엄청 오래 잔 느낌이 들어. 머리가 우리 화신 탄신 축제 유넷 어서 허공 단말기부터 제거하자. 야, 사람들도 다 가짜였고 우리가 만난 사람들 다 가짜였단 얘기 아니야. 꿈속이라고요. 아니 네 가짜는 아니고 근데 티스님께서 잘 말씀하셨네. 꿈속인 게 맞네. 어떻게 된 거지? 뭐? 영혼은 진짜예요. 아 그래요? 아 근데 마지막에 그 뭐야 이름을 잘 기억 못하겠는데 걔 다섯 글자 여자애 있잖아요. 걔 나왔을 때 약간 손을 돋긴 했어. 안 보였다가 진짜 걔가 아 두냐 맞아 두냐르자트 발음이 되게 힘들다. 훌륭해. 여행자 페이몬
그리고 분야르자들, 날 위해 화신 탄신 축제를 준비해줘서 고마워. 당신은 분야르자들! 아, 여행자 페이몬, 들어봐. 방금 꿈을 꿨는데 닐루가 화신의 춤을 추고 있었어. 임무 완료. 와. 그러면은 여러분 말대로 일단은 모험 그거를 뚫어볼까? 뚫고 내리면 되잖아. 그래, 그러면 되자. 드디어 끝. 그니까 네, 일단 이거 뚫고 일단 올린 다음에 많죠. 네, 월드 임무 일부는 안 했어요. 이거 마신 임무가 중간에 막히더라고, 월드 임무 때문에. 그래서 안 했다가 해야지 이제. 네네네네네네네 임무가 많아요. 제 게임 할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방송 때 제대로 밀지 않으면은 잘 안 밀려요. 잘 안 보이지? 지었겠어. 애군 타파! 뜨끈뜨끈하지? 일망타진! 전부 다 보인다고? 똑바로 서야 할걸? 이력 장목! 차! 민지야, 불을... 뿌리까지 뽑아주지! 지식을 너와 공유할게. 번개의 힘으로 정화한다. 애국 끌었네. 끌었어. 능속임. 소리라면 다 들었다고. 와, 와, 로봇이 나왔잖아. 이따가 조금 아프다. 로봇은 전기하고 불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올림플 고리. 이력 장목 일망타진. 그리고 팔로 눈을 노리면은 내가 이렇게 힘을 못 쓰고. 당하겠지. 아, 나이다를 때려 감히. 뜨끈뜨끈하지? 뿌리까지 뽑아주지. 흙으로 보내주지. 이곳이 바로 지혜의 전당이야. 으차! 얌전히 있으라고. 애군 타파. 끝이었군. 차. 끝. 얘를 무시해도 된다 그랬으니까 무시하겠습니다. 얘네만 잡으면 되니까. 안녕. 올림플 고리. 일망타진. 뿌리까지 뽑아주지. 잘 안 보이지? 끌었네. 끌었어. 올림플 고리. 좋았고 이제 여기만 잡으면 됩니다. 일망타진. 뜨끈뜨끈하지? 내리지 마.
한 마리 남았잖아. 바로 잡아주지. 예, 똑바로 서야 할 걸. 누룽지야. 애군 타파. 적의 참수를 감상하라. 뜨끈뜨끈하지. 뿌리까지 뽑아주지. 지식을 너와 공유할게. 번개의 힘으로. 번개의 힘으로 정화한다. 이따가 조금 아플 거야. 끌었네, 끌었어. 눈속임. 일망타진. 누룽지야, 불을. 잘 안 보이지? 차! 잘 따라와. 소리라면 다 들었다고. 왜? 올림플 고리. 사람 약 올리네. 아니 바꿨는데 바꿨는데. 그렇죠. 차! 흙으로 보내주지. 이것이 바로 지혜의 전당이야. 전부 다 보인다고. 일망타진. 방해하지 마. 애군 타파. 아 죽었어. 정말 배를 끼쳤군. 끌었네, 끌었. 차, 차. 소리라면 다 들었다고. 왜? 잘 따라와. 끝. 이제 한 마리 남았군. 잘 안 보이지? 뜨끈뜨끈하지? 안 살려도 되죠? 네, 안 살려도 돼요. 끝났으니까. 아직 안 끝났구나. 그럼 살려야지. 아직 끝난 게 아니었구나. 끝난 줄 알았어. 애들 에너지 좀 채우고. 똑바로 서야 할 걸? 가자. 이제 다음은 아플 것 같아. 아야 할 것 같아서. 오, 닿을 뻔했어. 아주 좋습니다. 아이고, 더 이상 쓸 필요 없었는데. 가자. 얘네 안 죽여 죽일까? 똑바로 서야 할 걸? 끌었네, 끌었어. 뿌리까지 뽑아주지. 죽여. 차. 좀 치는데. 핫. 흣. 흣. 설마 저 뒤에 있는 애 안 잡았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지? 지식을 너와 공유할게. 헤이. 말이 안 통하면 해봐라. 애군 타파. 소리라면 다 들었다고. 이력 장목. 무상의 내전 어딨어. 끌었네, 끌었어.
일망 타진. 아 불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뜨끈뜨끈하지. 차. 아 아깝다. 두고 봐. 잘 안 보이지? 똑바로 서야 할 걸. 물로 안 되잖아 이거. 뿌리까지 뽑아주지. 능숙임. 잘 따라와. 애군 타파. 끌었네. 끌었어. 얌전히 있으라고. 이것이 바로 지혜의 전당이. 이력 장목. 차. 핫. 차. 흣. 풀이 너무 착이다. 그러니까. 소리라면 다 들었다고. 능숙임. 뜨끈뜨끈하지. 똑바로 서야 할 걸. 불 불로 해야 되는데. 불을 뿜어라. 달리기 시합한. 불쾌가 너무 없어. 바로 발동이 안 되니까 힘드네. 뜨끈뜨끈하지. 뿌리까지 뽑아주지. 그렇네. 끌었어. 똑바로 서야 할 걸. 뜨끈뜨끈하지. 이제 두 개 남아. 얘가 지금 궁극이 일단 열려. 나이다로 부숭 된다고. 나이다도 돼요? 아 진짜? 나이다로 부숭 되는 거였구나. 몰랐어요. 그렇네. 끌었어. 잘한. 흙으로 보내주지. 차. 핫. 차. 그렇구만. 어? 이따가 조금 아플 거야. 나이다로 부수면 되는 거였구만. 모험 등급 49 올렸어. 월드 레벨 6. 더 먹을 거 없죠? 알았어요. 한 단계 어떻게 낮췄죠? 나 낮추려고 이거 올린 거예요. 낮추려고. 원래 낮추는 비법 전에 알려줬는데 까먹었어. 월드 레벨 됐어. 됐죠? 이 정도면은. 와우! 빠르죠? 이제 에너지 좀 채우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나 이거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10연 한번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돌릴 수 있다. 아니다! 10이 모자란다, 10! 모험 등급 보상부터 받아. 아 그러네. 오케이 좋아요. 맞아 잊고 있었어. 오케이. 돌릴 수 있잖아요. 320 메모 돌림 돌릴 수 있어요. 알았어요.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고 한번 돌린다. 나쁘지 않구만. 보상이 달달하구만. 아 깜짝이야 놀랬네. 야 한번 돌릴 수 있다 좋아.
와, 드디어 한번 돌릴 수 있다. 돌려볼까요? 마지막인데? 일단은 시청자부터 몇 분 계신지 확인해보고. 여덟 분. 돌려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돌려요. 오케이. 기다려봐요. 돌기 아니요. 여기서 돌려야죠.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 내가 뭐 하려고 했냐면요. 예측을 키려고 그랬었어요. 기도를 진짜죠? 기도해 드릴 수 있어요, 진짜. 아니, 페어님께서 기도해 주신다 해서 다시 들어왔어요. 제발 사방, 제발 사방, 제발 사방, 제발 사방. 제발 사방. 제발 사방. 하나, 둘, 치, 치. 하나, 둘, 치, 치. 다시 나가겠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해, 지금. 뭔가가 이상해. 지금 지금 잘못 전달되고 있어요, 지금. 네. 제발 보라색. 제발 보라색. 제발 보라색. 제발 보라색이라뇨, 지금. 제발 보라색. 보라색 안 돼요. 제발 보라. 나리님. 네. 나리님 혼자서 무상의 바위라는 보스 잡아보시면은. 네. 제가 특별한 거 하나 드릴게요. 어, 진짜요? 네. 무상의 바위 보스를 혼자서 잡으세요. 혼자서. 어, 혼자서 잡을 수 있죠. 무상의 바위? 에, 잡아본 적 없지 있나? 무상의 바위를 보스가 혼자서 잡을 수 있던데. 대로? 제발 나와라. 혼자서? 알자. 말하지 말아봐요. 겨우 모았다. 겨우 모았다. 겨우 모았다고. 아니. 망해라, 망해라, 망해라. 아. 향릉 떠버려라. 또. 향릉 떠라. 향릉 떠라. 또. 아, 칠카노인 헤이조. 얘 떴어, 얘. 헤이조, 헤이조. 어. 또, 또. 아니, 밑에 공유, 밑에 공유, 밑에 공유, 공유 밑에 공유. 와, 이제 헤이조 몇 줄이야, 저분. 밑에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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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공유. 초급사, 링크급사. 어. 됐어요? 아우. 너 그냥 트위터 한번 눌렀다가 나가면 되던데. 아, 그래요? 굿. 굿! 굿! 드디어 하셨네. 아, 야, 이제 무상의 바위 한번 잡아봅시다. 아, 사고 싶다. 살 수 있는데. 혼자서예요, 혼자서. 넹! 휴, 다행. 그러니까. 다행? 다행이라고요? 바위가 어딨죠? 그래, 책 검색해봐요. 책. 고운가 거기 고운가 고이 고운가 니워랑 쪽에 고운가 니워랑 쪽에 책 눌러봐요. 책.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좀. 가방 옆에 있는 책 있잖아요. 가방 옆에 있는 책. 아 이거? 토벌. 토벌을 어? 누르라니까 오케이. 그거예요. 워프트. 근처 워프 타가지고 가요. 네 그래야죠. 바위면은 어쨌든 불하고 전기가 있으면은 잡잖아요. 바위... 어... 네... 아닌 것 같은데? 나 이거 잡아본 적 있어. 나 이 물길을 보니까 그... 알겠어. 잡아본 적 있어. 나리님... 나 여기서 물... 뭐냐 저기 얼음캐로 바꾼 다음에 간 적 있거든? 얼음캐가... 저희 고스나리... 네! 저희 근데 그 도박 포인트는 안 주시나요? 아 맞다. 아니 드릴게요. 바로 도박이라뇨. 그 배팅이라 그래야 돼요. 절대 안 돼. 이거 떴죠. 아 야미. 아니 없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신호보 너 잠깐만 얘로 바꿔. 정말 기대되는 것. 얌전히 있어. 이걸로 갔단 말이야. 나 얘 잡은 적 있어. 자신 있어. 그 멤버로 그대로 잡았단 말이야. 내가 이 물 어, 이거 얘 이거 얘로만 갈 수밖에 없다는 그 짜증 났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거기로만 갈 수 있는 게 아니긴 한데 길 따로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는. 이건 어때?
아니면 그냥 가는 길까지만 제가 데려다 드릴까요? 네? 아 너무 답답한데? 한 번만 더 하고 안전해서 나쁠 거 없지. 얌전히 있어. 저걸 저렇게 가네. 너 다른 방법이 있단 얘기구나. 됐어. 다시 바꾸고. 대신 전멸하면 안 돼요. 기회는 한 번. 네, 그럼 알겠어요. 전멸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잠깐 화장실만 다녀올게요. 아니, 근데 가능성은 있어요. 8K가 있다 보니까. 8K가 있긴 한데.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게다가 제가 이제 후원한다고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그 후반에 그 바위 깨는 기믹 있지 않나? 이제 딱 대작전을 했으면 만약 나리님이 잡으면 이거 이모티콘 하나 보내면 끝입니다. 와. 특별한 거 하나 드렸잖아요. 된다. 오마타케 시마시타. 갑시다. 아, 해보죠. 이거 잡은 적 있어. 가자, 와라. 얘 공격을 안 해. 누군지야? 이력 장목! 에임 뭐야? 원래 이랬었나? 그렇네, 그렇어! 애군 탑! 아이고야? 원래 이랬나? 잘 안 보이지? 원래 이랬었나? 얘는 한 번이라 말했습니다. 전달하면 네. 끝이에요. 왜 못 잡는 거예요, 이러면은? 아, 아직도 포피해요? 누룽지야, 불을 이력 장목. 와. 이야. 이야. 아, 여기 있는 애를 이렇게 잡는 거구나. 오케이, 이해했어. 뭐지? 왜 처음 해보는 거 같지? 안 해봤나? 아, 저희가 잡아드렸으니까 안 해본 거 같죠. 아, 그렇구나. 분명 왔던 기억은 있어가지고. 이제 죽는다. 와. 어, 저거 죽는구나. 아, 죽었다. 잘가요. 나에겐 아직 회복이 나는. 오케이. 잘 안 보이지? 그렇구나. 그러네. 완 온 적은 있었는데 못 잡는구나. 그렇네. 끌었어. 똑바로 서야 할 걸. 야, 이, 아, 잘 따라와. 어렵네. 눈속임. 잘 따라와. 뜨끈뜨끈하지. 올림플 고리. 뭐야, 여기 아니야? 이력 장목. 야, 이거 잡았어야 했나? 바위에 약한 게 뭐야? 어 뭐야? 얘는 이미 한번 떴어요, 나리님. 더 이상 못 바꿔요. 눈속임. 어디로 갔니? 신산 가는 것까지는 양보해드림. 그래. 네? 신산 한 번 가는 건 양보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신산 가면 피가 풀로 터지잖아요. 딱 거기까지는 양보해드립니다. 이건 여기까지 안 닿고. 이력 장목. 신산 딱 한 번만 사용 가능하게 해드립. 똑바로 서야 할 걸. 예. 흑.
잘 따라와. 야, 진짜 어렵게 잡긴 하겠다. 애군 타파. 방법이 있을 거야. 진짜 한 세월 걸릴 것 같다. 짱친 법이 있지만 나리님은 진짜 어려운 방법으로 깨고 계시고. 예예. 눈속임. 저거 저렇게 잡았네. 야, 내가 아예 모르는 생판 뉴비터도 저렇게 만져봤는데. 누군지야? 잘 안 보이지? 꼬리털이 엉망이야. 와, 죽겠다. 와, 죽는 줄 알았다. 진짜 얍삽하게 하시는구나 게임. 올림플 고리. 어떡해요, 이것도 그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눈속임. 차. 핫. 애군 타파. 예. 잘 안 보이지? 야, 진짜 어렵다. 똑바로 아, 서야 그렇구나. 잡은 적이 있다고 한 게 잡아 준 게 있었구나. 아, 진짜. 이런 어려움은 처음인데. 올림플 고리. 나르님 이제 먹을 거 거의 다 써간다. 눈속임. 와. 잘 따라와. 근데 애초에 지금 신오브 힐로 버티고 있지 않나요? 차. 먹을 것도 떠가면서 된다. 똑바로 서야 할 걸. 저걸 맞네. 이력 장목. 핫. 넷. 눈속임. 30분은 걸리겠는데. 아이고 잡는다. 아이고. 참고로 무사히는 특이점이 하나 있어. 신호부서 너 죽으면 끝이야. 저거 부순다고 해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잘 안 보이지? 끝. 애군 타파! 일망타진! 잘 따라와! 이력 장목! 어, 저기로 타겟팅 되는구나. 핫! 와, 잡긴 잡겠다. 잘 잡아요. 잘 안 보이지? 차! 절대 안 잡히잖아. 매너 치우고. 눈속임. 몇 개 잡으시네 진짜. 핫. 핫. 하. 차. 그래서 다 오세요. 이력 장목. 와, 되게 집중하게 하네 이거. 올림플 고리. 다른 이유는 모르시죠? 무상의 특이점이라는 게. 잘 안 보이지? 핫. 지진이 일어나는 줄 알고 일부러 공격 안 했구만. 지진이 아니었구만. 이력 장목. 차. 안전. 눈속임. 이때는 공격해도 안 당하잖아. 차. 이력 장목. 와, 진짜 어거지로 잡는다. 어거지로.
이게 뭐 하는 거냐 지금. 방해하지 마. 아 뭐야 언제 방어막이 쌓여 있어. 아. 눈속임. 차. 접근. 완전 초보티 난다. 흣. 이력 장목. 어디 간 거야? 눈속임. 핫. 오이도 잡다, 에너지 난다, 에너지 난다. 똑바로 서야 할 걸. 신호구를 버텨야 돼. 언제 끝나는 거야? 와 잡았다. 끝난 거 아니야? 그렇네, 끌었어. 이거는 이걸로 잡는 게 아니지. 신호구네. 야 에너지 반씩이나 나왔어. 이번엔 그 탑이 없으니까 되겠지? 이렇게 됐어. 탑이 없을까요? 아 안 돼. 아 오지마 진짜 그 싫다 진짜. 나이다는 효용이 없잖아. 에군 탑파. 아이고야 근데 게임을 그렇게 재미없게 하실 줄 몰랐어요. 뭐 어떻게 재밌게 하는 건데 이게. 난 지금 되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구멍치면서 야파파게 때리기만 하는 게 최선을 다한 거예요? 당연하죠. 어떻게든 이기려면 그래도 안 맞고 이겨야지. 이력 장목. 차. 핫. 야 근데 팁을 오래 걸리긴 한다. 이거 공부 좀 해야겠다. 그 지진 일어날 때 있잖아요. 그 근처에 무슨 네. 이상한 블럭 같은 게 뜨거든요. 그거 푸시면 보호막 생겨요. 아 이거? 보통 그걸로 먹는 건데 나리님은 재미없게. 아니 모르니까. 잘 안 보이지? 저렇게 잡을 수도 있군. 끝. 와 죽는 줄 알았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근데 무한의 굴레 같은데 이런. 이거 무한의 그 스메르랑 똑같잖아. 스메르는 나리님한테 쉽겠죠. 나이다랑 키우고 있으니까 그걸로 하면 되니까. 야 이게 탑 위로만 안 올라가면은. 속성 공격으로 금방금방 끝낼 수 있는데. 금방금방 끝낼 수 있는 거면 제가 미션을 안 걸었어. 안 돼! 신호구 펌. 오 죽겠다 죽겠다. 너 죽으면 안 돼. 우와 죽는 줄 알았네. 네 어떡하게 게임하시네. 이제 힐이 없는데 어떡하지? 제가 말했어요 신상 한번 갈 기회 드린다고. 아니요 근데 그냥 주지 마세요. 그냥 제가 잡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잡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못 잡을 것 같으니까 갑자기 배려하는 턱이에요? 아니 뭐 아 아직 진짜 피지도 않는데. 아 배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포기하겠습니다. 이건 뭐 안 되겠다. 뭐 하루 종일도 안 끝나겠네. 안 끝나 안 끝나 안 끝나. 미션 실패. 미션 실패. 그 탑을 어떻게 부시는지 모르잖아요. 그 탑을. 나린이 한번 같이 잡아볼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따로 혼자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공략을 알려드릴게요. 나린님이 공략도 없이 그냥 하시니까 그래요. 무상의 바람은 내가 그냥 클리어할 수 있지. 대검캐나 바이캐를 들고 가야지 그거 부시기가 편해요. 아, 한 손캠, 아, 그러네.
맞네. 제가 나리님 데뷔 보고 딱 생각을 했어요. 나리님이면 그래 하면 타이나이로 딜까지 넣을 수 있겠다. 하지만 마지막 우상의 특징에서는 절대 못 깨겠구나. 아하. 그래가지고 제가 미션을 건너서 절대로 불가능한.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더 이상 캐릭터 같은 거 바꾸면 안 돼요 이러면서. 아. 기회가 한 번이라고 했고. 뭐 전 어때요? 지는 내기 안 합니다. 잡는 거 의의가 있죠. 뭐 아니면은 지는 내기 안 해요. 그럼 뭐 하시게요? 바람을 왜 잡아요 지금? 나리님 전혀 필요 없는 건데? 아 여기 미션이 있으니까 바위하고 얘 잡으면은 그거 끝내잖아요. 아 혼자서 잡으면? 네. 예? 누룽지야 잘 안 보이지? 나리님 저거는 어떻게 해야지 옳게 되는지 아시죠? 네? 뭐라고요? 잘 따라와. 무상 시리즈는요 다 마지막에 어, 죽여야 되는 기믹이 있어요. 죽일라면 아까 바위에서는 그 바위 신상을 다 푸셔야 하고요. 네. 풀에서는 해보셨을 테니까 알겠지만 풀석성을 해서 봉인하는 느낌이고요. 불속성은 특이하게 똑바로 서야 할 걸? 물캐로 다 뜬 다음에 그 상태에서 그냥 때려잡는 거거든. 그리고 물에 무상의 물은 그 슬라임 같은 거 내보내는데 그거 다 잡아서 힐 못하게 하는 거고. 올림플 고리. 이건 난 머리... 그것도 힘들겠는데. 모욕이야. 무상의 손을 씻다며요. 이건 미션 안 걸렸으니까 먹어도 관계 없지 뭐. 음식 먹는 건 상관없었는데. 일망타진. 제가 음식 먹는 거 가지고 뭐라 했나요? 네, 진짜 너무 늦게 끝날 것 같아가지고. 아, 그냥 늦게 끝날 것 같아서 포기하셨다. 네. 지식을 너와 네, 지금 못 끄셨어요. 이따가 조금 아플 거야. 아우, 참 진짜 묘하게 안 나리님이 클럽으로 했는데도 못 깬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턴 초기화 되면 다시 피력 산 상태로 기능이 되는 거. 나리님이 그 상태에서 한 번에 피셨다면서. 잘 안 보이지? 절대 못 깨요. 똑바로 서야 할 걸? 나리님이 물을 잡고 있다고요? 아니 자꾸 왜 캐릭터가 이상한 수 바뀌는 거야? 절대 못 잡아요 나리님 지금. 물은 절대 못 잡아요. 올림플 고리! 뜨끈뜨끈하지? 이력 장목! 역사비를 해도 절대 안 잡히는 건 무상의 물 정도겠죠? 어 무상 어디 갔어? 이나즈마에 있습니다. 뿌리까지 뽑아주지! 터져라! 어? 다른? 똑바로 서야 할걸? 죽지마. 눈속이! 누룽지야! 불을 뽑아라! 어디 간 거야 또? 아, 얘 뭘로 해야 되지? 뭐야 이거 뭘로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올림플 고리. 얼음으로 하는 거구나. 공부하겠습니다. 이거 안 끝날 것 같다. 잘 안 보이지? 차 소리라면 다 들었다고. 그런데 그런 눈속임. 뭐가요? 아, 내가 답답하네. 무상의 내전밖에 없어요. 눈앞에 있어도 못 보는 곳이 나리. 아, 아.
지금의 나루쩌는 장도 그냥 못 잡는구만. 이력 장목. 차. 뿌리까지 뽑아주지. 누룽지야, 불을 뿜어라. 아이고, 뭐야. 우리 집에 놀러 와. 잘 안 보이지? 바람 원쇼크 스킬을 써요. 아, 흡수만 하면 되는 거구나. 이거 다 흡수한 거 아니었어? 잘 따라와. 이력 장목. 야. 일망 타진. 똑바로 서야 할 걸? 와, 겨우 잡았다. 와, 칭찬한다. 와, 칭찬했다. 야, 무상은 이제 그 검 이제 길다란 뭐냐, 검 크네. 걔한테 가면 되는 거구만. 얘까지 아예 잡자 그냥. 다시. 아, 고인물에게는, 아, 진짜요?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아, 잠깐만. 이 전에, 일단 에너지부터 채우자. 레알, 레알.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고인물, 저는 뉴비란 뜻이죠. 일단은 건너 얼음캐로 건너가고 재밌는 걸 찾으러 가. 무상 불이 제일 어려웠음. 불? 필드보스는 맞아요. 필드보스는 저도 쉽게 잡아요. 어렵진 않아요. 다시 한번 리매치. 이제 알았으니까. 이건 어때? 내 노예밖에 없는데. 다이루쿤 레벨 1이고. 얌전히 있어. 이건 어때? 노엘이라도. 오케이. 얼어붙어라. 바위캐는 대검. 바이케는 대검. 오케이. 얼어붙어라. 이건 어때? 나루님, 제가 그냥 데려다 드릴게요. 저희 방 그냥 뒤집 가봐요. 네? 아니, 너무 답답해. 너무 답답하게 가지고. 이제 노엘로 바꾸고. 여기로 가는 거 아니에요? 다리님 그러면 저거 다른 데 갈 데가 있어? 잠만 나리님 초대 받아봐요. 자, 일단 다시 그 처음으로 와봐요. 초대 받아봐요. 더 빠른 루트가 있는데. 사실 가는 길은 제가 터줄 수 있었어요. 아야카 있으면 가는 길 빨리 틀 수 있거든요. 나 캐릭터 좀 바꾸고. 한 명은 노엘로 바꿔야 되잖아. 나리님, 여기 비경으로 가는 게 더 빨라요. 비경으로 가는 게 더 빠르다고요? 오, 잠시만, 여기 레진이 너무 많이 써보이는데. 대륙 횡단에 아야카만 하는 게 없지. 그냥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가도 돼요. 나리님 봐봐요. 저 봐봐요. 아, 여기는 얼음 쓸 필요가 없다. 봐봐요.
여기를 쭉 가면 돼요. 어. 근데 지금까지 얼음 쓰고 있었네. 아하. 그리고 나은님 뒤에 가봐요. 왜요? 가봐요. 하나, 둘, 셋. 자. 알아요 그거는. 그건 저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리고 나리님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어디 가셔? 아 맞네. 그렇게 계속 기다리고 할 필요 없이 전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가봐요. 뒤에 가봐요. 엄마 이거 컨트롤 필요하다. 예. 뒤로. 아씨 공격 진짜. 엄마. 꽂는거라. 소리라면 다 들었다고. 저 혹시 잡아? 아 이거 부러워. 오케이 비경으로 해서 가는 게 더 빠르다 확인. 그리고 이거 어떻게 잡는지 알려드릴게요. 아이고야. 야. 김표 왜? 아 그러네. 제게 맡기세요. 기사의 품격에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네 확실히 깨지네. 그 팁이요. 이거 미사일 공격할 때 여기 아래 있으면 얘한테 맞아요. 따라잡을 수 있어.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 이거였어. 그래 내가 원하던 거였어. 아 구상이 바위 위에 있을 때.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거요. 네. 이거 때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안 때리더라고. 침략. 죽었는데? 어, 왜 퍼프로 가요? 여기 안에 있으면 보호 맞아서 피가 안 달아요. 오. 항상의 난 길이 주술 윤. 한 만물을 움직인다. 야, 데미지가 장난이 아니다. 가운데다가 해도 되긴 하는데. 뿌리까지 뽑아주지. 아 바위캐는 장 대검. 오케이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알았죠? 네 고맙습니다.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레진.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무상의 바위는요 종격 있으면은 너무 쉬워요. 너무 차이다였어요 라고 하시네요. 동료만한 무상의 바위 자체가 없어요. 이제 슬슬 방송을 종료를 해야 되는데 쟤 잡고 정리해야지. 아 종료는 아직 안 나올 때 멀었잖아요. 야 나와도 일단은 4점대에 나오죠? 4점 이기는 거죠? 제가 케이아가 왜 있어? 케이아 저리가. 케이아 아까 그 길 가신다고 바꿨잖아요. 맞아요.
알고 있습니다. 안 닿는구만. 오, 저거 혼자 잡아요? 네, 혼자 잡아요. 사부의 창수를 감 번개의 힘으로. 근데 저걸 타이나를 잡는다. 윤석이, 차. 핫 소리라면 다 들었다고. 기억했어. 오. 뜨끈뜨끈하지. 올림플 고리. 차. 연속이 요한테 짜네. 지식을 너와 공유할 수 없잖아. 터져라 단지야. 애군 타파. 어디로 간 거야? 잘 안 보이지? 일단은 나비님은 보스를 더 어렵게 만들고 가네요. 이력 장목. 차. 뜨끈뜨끈하지. 소리라면 다 들었다고. 이차가 조금 아플 거야. 신내성이 있는 게 아니라. 올림플 고리. 폴공이랑 경기 공격을 받으면은 활성화 상태가 돼가지고 보스가 돌진해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좀 세. 막 뿌리까지 뽑아주지. 끌었네. 끌었어. 이것이 바로 지혜의 전당. 잘 안 보이지? 어, 이 전당은 나쁘지 않아요. 잘 따라와. 소리라면 다 들었다고. 터져라 민지야. 진짜 아파. 똑바로 서야 할걸. 이력 장목. 차. 뭐야 이런 건 잡는다고요. 무장이 어려웠다고. 무장이 쉬운 보스 맞아요. 쉬운 보스 중에서 가장 처음 초보들이 가장 잡기 어려운 보스가 뭔지 알아요? 누군데요? 물의 정령 아니에요? 그것도 맞긴 한데 5대 바이도마움이라고. 물의 정령은 풀 원소 캐릭만 있으면 쉽게 잡던데. 고대 바이뱀이랑 고대 바이뱀 나비인데 잡아보겠습니다. 아 잠깐 나 지금 레진 얼마나 했지? 나리님 고대 바이룡 한번 잡아봤어요? 고대 바이요? 고대 바이가 어디지? 아, 그 도룡이 아직 퀘스트는 깨셨나? 고대 바이는 아직 없는 걸 없나? 그거 리얼에 있어요. 리얼에요? 그러면 있겠다. 아, 근데 에너지가 없네. 어차피 에너지 채워야 되니까 걔 잡으러 가야겠다. 가방 열어서 음식 먹어요. 어디 갔어? 난난난난난 원신 교육 오늘 제대로 받고 갑니다. 없구나. 나비님 굳이 더 클릭 안 해도 돼요. 네, 어, 네. 어디 가만히 근처에만 가기 싫차야. 얘는 폭염나무고 얘인가? 얘 맞아요? 네 걔야. 네 맞아요. 어느 쪽으로 가라 빠르지? 걔는 어떻게 보면은 잡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네 누비들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대부분의 뉴비들은 보호막이 없는 상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힐이 있으니까. 잠깐만 나 이거 좀 불편한데? 잠깐만. 근데 하필 저 교룡을 빠르게 잡으려면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다른 애는 없지? 어, 뭐야 얘 또 뜰 수 있구나. 맞아. 이제는 없겠지? 오케이. 또 얘 바위면은 또 저기 노엘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안 바꿔도 되려나? 그래서 뉴비들이 교룡 잡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디오나예요. 아, 디오나라고요? 예. 어, 디오나 키워야겠네. 디오나가 힐이 되면서 보호막까지 깔아줘가지고. 오.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 맞는지 모르겠다. 호두야 호두. 잠깐만, 방금 전에 눈을 본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 근데 왜 카즈아 야타용왕이야? 근데 잡는 거랑 아이템을 먹는 거랑은 상관없기 때문에. 근데 그냥 한번 잡아볼까? 이렇게 해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디오나 진짜 키워야겠다. 내가 필요한 게 이거는 뭐 하면 되고. 통통 연꽃이 필요하구나. 나리님 일단 디오나 킬 생각은 하지 마요. 킬 생각하지 말라고요? 네.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잡아볼게요. 잡으시죠. 그렇네. 일만 터진. 조금. 이따가 조금 아플 거야. 똑바로 서야 할 걸. 뿌리까지 뽑아주지. 어? 아유 자꾸 왜 터치가 안 돼? 우리 집에 놀러 와. 누룽지야. 올림플 곧게. 소리라면 다 들었다고. 왼손이 보험판다. 차. 어우 진짜. 야, 확실히 그럼 나리님 딜의 대부분이 불리다. 일망 타진. 이력 장목. 힘 묻었다. 이 딜로 사네. 아유 참을라. 뭐야 얘 또 들어가잖아. 하긴 나는 그때 풀이 없었구나. 이것이 바로 지혜의 전달. 더 잡을 필요는 풀이 없다. 일망 터진. 잘 안 보이지? 차. 차. 끌었네. 끌었어. 눈속임. 소리라면 다 들었다고. 조금. 말이 안 통하면 누룽지야. 이력 장목. 터져라. 일망 터진. 이 잡는데 되게 힘들게 잡긴 한다. 아직 멀었. 800대씩 나온다니. 풀이 너무 차기로 나와서 게임이 많이 쉬워진. 아하. 풀이 원래 차기예요? 그렇구만. 와. 일단은 아빠가 심하겠네요. 이제 방송 여기까지 해야겠어요. 업적 먹고. 야. 어우, 아프는 거 봐. 달달. 달달. 엄청 달달했어. 나리님 멀티 할 수 있는 거 쳐봐요. 업적에서. 몰려. 업적. 업적 누른 다음에 한번 내려봐요. 업적이 뭐더라? 아 잠깐만. 오케이.
아, 저 지금 짠침 먹고 있어요. 어허. 뭐 쭉 내리면 돼요? 아니 그거 말고 그 옆에 거. 다인 모드? 이 세계에서 만남. 이 세계에서 만남. 제일 찜 눌러봐요. 타르탈리아 터치. 으흠. 라이덴 쇼군 다른 유저와 함께. 아. 지금 타타 열려 계시니까. 네. 아. 이거 한번 잡으실래요?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저 되게 졸려요. 와우. 나뭇잎을 말린 다음 종이 사이에 넣어서 끼워두면. 오케이. 일단은 바위 잘 어떻게 잡을 줄 알았어 이제. 다들 늦게까지 고스나리 방송 보시느냐 수고 많으셨고. 아,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죽어요 고스나리. 7분 감사합니다. 내일 확인하고 제가 스케줄 올릴 테니까 방송할 수 있으면 바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심심하신 분들은 디코 가서 노시면 되고요. 밤샘 기대했는데 그러지 마요. 밤샘 하고 싶죠. 내일 쉬는 날이긴 하니까. 내일 근데 저 병원도 가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자야 돼요. 아무튼 수고하셨고 오늘 가르쳐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방송에서 내일 방송하게 되면은 제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가능하죠. 내일은 정규 아니니까 방송에도 디코에도 관계없습니다. 대신 방송은 예의상 들어와 주세요. 정규는 아니니까. 네. 정규는 아니니까 들어가도 관계는 없습니다. 원래 오늘도 원래 정규가 아닌데 제가 월요일날 쉬었잖아요. 그래서 정규가 금요일로 옮겨진 케이스라서 정규가 된 거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방송했는데 금요일날 방송하는 건 원래 정규가 아니기 때문에 디코 들어가도 관계는 없습니다. 고반. 대진님 마지막에 오셨네요. 고반. 바이바이. 빨리 시험 끝나가지고 같이 우리 원신 밤샘 한번 해봐요. 화면 공유해가지고 한번 해봐. 화면 공유. 전 시험 끝나면 고라 떨어질 것 같은데요. 한 번은 고라 떨어지면 되죠. 한 번만이면 되지 뭐. 고바스 잘 자요. 감사합니다. QWA님, 태페언님, 화요일님, 검은콩님, 엘링크님 다들 감사합니다. 대찌님 감사합니다. 잘 자요. 고바.